정말 캡틴 팀이 한 점을 만회를 합니다. 네. 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모두 승리를 하면서 2-1로 정말 캡틴 팀이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아직 배 타고를 이길 수 없다. 그렇네요.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배 타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장난 아닌 거죠. 아, 배 타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머리 크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니들도 커요. 예.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어, 정말 좋은 플레이였고 어, 저런 덱이 불러갔는구나. 일단 리노 잭슨 덱과 탈진 법사의 덱 상성 어떻게 보시죠? 리노도 한 방이 있고 저 탈진 법사도 한 방이 있어서 네네. 어떤 사람이 먼저 한 방을 잡냐 싸움인데 한 방 그렇죠. 영리해요 이런 거 보면은. 어, 김우균 선수가 네, 잘합니다. 잘해요. 이거 밀리면은 져요. 그렇죠. 네, 마법사가 져요. 만약에 이거 얼음에 얼음에 넘겼는데 침묵 걸리거나 아니면 침묵은 다행인데 암불로 정리되면서 필드 못 정리하면 그렇죠. 이러면 암불은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아, 올빼미까지! 근데 여기서 오히려 암불을 여기서 사용 안 해주고 올빼미가 나왔기 때문에 올빼미를 사용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메디브의 메아리 각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메디브의 메아리 나와도 암불을 아껴놨기 때문에 결국은 또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꼬이고 꼬여봤자 또 암불을 맞아요 어차피. 결국에는 맞는다. 그리고 올빼미를 만약에 쓰게 되면 저 알렉스를 써서 그냥 잡아줄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복제를, 복제가 아, 아니기 아, 때문에. 네. 묘수였습니다. 네, 왜 그래? 할 말이 없다. 와. 저기 앉아 있어요. 네. 어, 이렇게. 아, 그리고 방금 채팅창에서 비싸게 네네. 리로이 TC를 쓰라고. 아! 아~ 리로이 TC로 누더기를 빼놓은 다음에? 와! 이게 TC라고. 누구죠? 네, 누구예요? 누더기만 빼오면 되겠네요. 있으면은. 그렇죠. 탈진으로. 여기 탈진으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똑같은 걸로 홍천 선수가 여기를 한 번만 문제 써놨으면. 아, 그렇네요. 자, 이거 아니, 이번 턴에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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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리노가? 리노가 안 없어요? 리노가 없어요? 리노가 없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리노 왜 없어요? 잠깐만 이런 리노가 왜 없죠? 아니 리노 누가 넣었어요 이거? 아니 이거 황천 누가 넣었어요 이거 잠깐만 황천이? 아니요 저거를 제가 넣었거든요 갔는데 왜 없죠 리노? 아니 뭐 한 거예요 리노 왜 없어요? 아니 리노 왜 없냐고요? 지금 땅에서도 정색했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리노가 왜 뭘 넣은 거지? 이게 뭐죠? 황천 뭐야 이거? 아니, 누구나 리노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노 잭슨이 없어요. 아니 리노가 왜 없죠? 잠시만요 이거는 리노가 왜 없죠? 아 일단 리노 없는 리노 잭. 근데 이거 리노가 왜 없죠? 역시 아니 이게 지금 리노 왜? 누구나 리노 잭슨. 아니 홈비 형이 짜줬거든요 이거 하라고. 이거 홈비가? 형이 짰어요 안 짰어요? 아 짰는데 아 그 말 있어서. 아니 나 맨 당연히 맨 마지막 아 리노다 리노야 됐어 됐어 리노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 몰라 이러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기왕이 뭡니까 기왕이. 자 여러분 이제 멘탈 깨고 아, 너무 놀랐어. 자 홍찬 선수가 되게 고통받고 있다가 아니 뭐야 오 되게 빨리빨리 한 편이에요. 그죠 그죠. 아니 리노 어디 가 아, 리노가 없어. 아 리노가 없어. 오히려 갑자기 여기 있던 따인 선수 멘탈 나갔어요. 아 아니 이게 뭐죠. 알았어? 아니 나도 보고 나서 갑자기 황찬 들어 되길래 얘기 나 몰랐어? 아 저희도 다 지금 저 리노라서 안 된다. 네, 리노가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네, 네. 근데 홍 선수 나 저 대 어떻게 졸업시켜? 고맙습니다. 알아서 해요 내가 어떡합니까. Everyday Everything Creator Treasure Hunter Everyday Everything Creator 트레저 헌터. 네. 이번 판에서는 원래는 안 되면서 특별히 채팅을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군 만마를 얻었는데. 채팅. 네네. 아 이거 위험해졌는데 갑자기? 초반에 좋은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시작해요. 크아. 네. 어, 가볍게 시작하네요. 아 웃깁니다. 뭐 하셨죠? 자, 채팅을 갑니다. 자 질문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대답을 해줄까요? 이따가 얘기할 것 같아요. 솔직해요. 네. 솔직해요. 믿을지 안 믿을지가 관건인데. 네. 너무 제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너무 공격적인 언어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불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믿은 거죠. 아 있어요. 아~ 진짜 있어. 왜. 아 손태가 정판이랑 똑같아요. 네네. 장진우. 어 잠깐만 지금. 아 지금 약간 과격한 표현 나왔거든요. 형이거든요. 예. 네.
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네. 이번 판에서는 원래는 안 되면서 특별히 채팅을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군 만말 얻었는데. 채팅. 네네. 아 이거 위험해졌는데 갑자기? 초반에 좋은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시작해요. 크아. 네. 가볍게 시작하네요. 아 웃깁니다. 뭐 좋죠? 자, 채팅을 갑니다. 자 질문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대답을 해줄까요? 이따가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믿을지 안 믿을지가 관건인데. 네. 너무 제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너무 공격적인 언어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분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믿은 거죠. 아 있어요. 아~ 진짜 있어. 왜. 아 손태가 정판이랑 똑같아요. 네네. 장진우 잠깐만 지금. 아 지금 약간 과격한 표현 나왔거든요. 형이거든요. 예. 네. 상상이 형인데 역시 해놓고 죄송하다. 네네. 고양이가 쳤다고. 옆에 있던 고양이가 쳤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장준우 선수는 불리한 거 알아요. 근데 경기보다도 어떻게 상대방을 더 괴롭힐 것인가. 사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장준우 선수의 전투력이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전턴에도 타락자를 사용해서 정리해주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차피 부패가 걸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채팅 때문에 집중력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채팅 치느라고 크라이 선수가 평소의 모습과는 약간 다르게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오, 오 좋죠. 채팅의 힘이 지금 여기까지. 방역기를 생각한다면 한데 때려 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턴을 넘기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거 칠까요 말까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뭐라고 답변이죠? 악마 있어요? 자, 지금 심리전 들어갑니다. 악마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크라이시 선수는 다 솔직하게 말을 해줬는데. 네, 있으면 치고 없으면 마라. 아, 개판입니다. 아니, 없다고 말할 거거든요. 쳤거든요. 없는데 쳤다. 과연 심리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아, 여기서 과연? 말가 나와야죠. 나왔습니다. 진짜 있는데. 물음표 나왔어요. 자, 나이사 인정 물어보겠고요. 지금 순화했죠 지금. 사실 저도 원래 철면 수급을 할 때 이런 경기가 나올 거란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개판이네요. 아르거스로 네. 그러니까 이 턴이 끝나면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잠깐만요. 피해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 이거 채팅에 사실 근데 아, 이거는 생명력 전환 쓴다고 하는 건 키가 보고 있는데 인정을 부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장기류 선수가 아니 초반에 크라이스도 유리했다고 보였거든요? 채팅의 힘으로 역시 타모드를 앞에 둔 양준 선수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지금 역시 채팅 파워. 네. 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넥스트. 하스스톤 최강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철면 신배 하스스톤 팀 배틀 왕중왕전 여러분의 눈을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트레저 헌터. 에브리데이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안녕하세요. 네. 샤이니티 갑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갑보기 지금 굉장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박수 봤어요. 아 지금 이거는 홍비 선수 이제 들어와야겠네요. 갑보기 선수가 홍비 선수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오마주입니다. 오마주. 야, 잘하네요. 잘 들어갔죠. 보기가 헤맸다. 대제 무기 들고 있고. 잠깐만요. 지금 박봉 선수가 제일 먼저 졸렸어요. 모발 걸어놓은 벌목길을 살릴 수도 있었다. 그렇죠. 네, 이득 보고 와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 같아요. 한턴 싸움이죠. 아예 정리를 다 해주고. 네, 이거 무조건 정리가 갈 것 같고. 나가네요. 지금까지 이미지는 박봉 선수는 약간 사인의 구멍이다. 근데 승률 100%예요? 아이 신났다 갑보기. 갑보기 지금 또 신났다. 아 갑보기 선수 겁먹었어요. 이러면 한 턴도 보겠다는 거죠. 네. 도장 2회차지만 4전 전승하면서 5승이에요 지금까지.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비밀이 너무 좋네요. 갑보기 블리즈컨 나갔으면 좋겠는데.
기대 5연승입니다. 아 대박이에요. 오 대단해요. 아, 아 이거 그냥 들어놓고 때리면 끝나죠? 네. 아 끝났네. 어 끝났네요. 킹각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싸움인데? 아니 갑복 선수 지금 전승이에요? 6연승이에요. 한 판도 안 줬어요. 에브리싱 크리에이터 트레저 헌터. It's time to strive not only for perfection, but also for identity. Don't make compromises. Don't believe there is only the right way. Realize there is also your way. Hero.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역시도 신개념 게임 예능 방송으로 재미난 방송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갱전쟁을 마치고 2부로 찾아온 거거든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당황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갱전쟁이 아니라 개간지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다들 색깔을 고르라고. 자 자기 고유의 색을 선택해 주세요. 어 나 다시 한번. 아 됐다. 야 나 기반함 선택했어. 뭐지 주황색이 안 골라지는데? 기반하면 선택이 안 돼요. 기반함 아, 선택. 그러면은 다들 시작해 볼까? 야 핑메 왜 선택 안 해? 나 됐는데요? 검은 색깔 살아있는데? 회색인데? 아 그래? 어? 회색도 어, 살아있는데 뭐지? 싸우게 왜 그거야? 그럼 나도 초록색 하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네. 다들 맞죠? 다들 아! 마지막 확인했죠? 그럼 시작할게요. 네. 오케이. 네. 자 3, 2, 1 시작. 아야야야야 빨리 죽어라! 자 수고하세요. 아이 빵튀야 뭐 바이바이. 수고하세요 빵튀야 이게. 여러분들 악어님이 수고하랍니다. 아니야 나 빵튄 줄 알았어. 아 수고하세요. 아 대박 몸미. 최대한 레스타일 그 가두는 거를 단수라고 하죠. 야 다 고쳤지. 야 달자야 우린 팀이잖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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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적 그만하라고. 야, 중요 어디 있어? 중요 어디냐고? 야, 중요하게 죽여. 중요하게 죽여. 중요 어느 쪽에 있어? 야, 죽이고 싶다. 중요하게 죽여 버릴 거야. 어느 쪽에 있어, 박진녀? 중요하게 죽여 버려. 파랑머리 파랑머리 파랑머리. 너 오늘 죽었다 이제. 박진이 어느 쪽에 있어? 파랑머리 죽이냐고. 그러니까 박진이 어디 쪽에 있냐고 묻잖아. 아니 뭐 싸가 죽잖아. 미쳤나 봐. 야, 쟤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만득이 안녕. 파랑머리 파랑머리. 오케이, 만득이 안쪽 있게. 야, 파란머리 어디 있냐? 나 하나로 세계에 평화가 왔구만. 괜찮다. 야, 오늘 야, 오늘 어? 오늘 나 울고 있어. 야, 너 오늘 방송 모니터링 확 시켜 줄게. 아니, 네가 내 근처에 있길래 보면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평화를 협정을 맺어서 서로 안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악어님이 보면 죽인답니다. 와, 악어님 말도 안 되네. 난 죽일 죽이는... 거야, 임마. 그냥 막 죽이는구나. 야, 짱만서. 야, 짱만. 야, 오늘 닭이 왜 이렇게 많냐? 야, 닭이 진짜 많아. 오늘 닭이 많다. 닭장 속에는 내 다른 동물도 많아. 내 눈은 안 보여?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피를 봐야 한다면 죽이면 내가 리스폰 킬 할게. 죽이면 피를 봐야 한다면. 아 뭐야 뒤에서. 아 잘했어. 나 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 완 나 바보 같은 자식아. 세상에 평화는 없어. 팀은 없다. 무서워. 난 죽었어 이제. 아 김경우 진짜. 야, 빨리 튀어야 돼. 빨리 튀어. 짱 속에는 남탁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근데 그거 알아? 지금 10초 남았다. 바꾸게. 그러게, 암울하다. 10초 남았네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안 돼! 나 아무것도 없는데. 9대 남았네. 잠깐만, 미리다. 나 대를 타고. 1초 남았다, 나 대를 타고. 안 돼! 뭐야?
뭐야? 이거 없어. 안 돼. 게리한테 멀어져야 돼. 내가 우상기를 먹겠어. 우상기. 아버님. 아버님 여기야. 여기 안 빠진 이유가 있어. 야, 왜 너 위에 있냐? 왜요? 깜짝 놀랐잖아. 괜찮아. 자, 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찾아오는 철면신배 팀배트 최강전 왕중왕전 2회차 4강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게 된 철면신 김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힘드네요. 예, 뛰어왔어요. 왜 힘드시죠? 예? 왜 힘드시죠? 아, 제가 좀 요새 공사가 다 망해서. 아.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오늘도 이제 진행 도와줄 갑보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보기입니다. 아, 예,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이따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철면신배 이제 팀배틀 최강전 2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이제 왕주왕전이잖아요. 왕주왕전 4강 첫 1차전에서는 네. 빅리거 팀 대 선비팀이 맞붙어서 선비팀이 결승에 진출해 있고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4강 2차전 골든코인 대 하바파. 예. 하바파 대 골든코인. 네. 예. 제가 지금 네. 마음이 진정이 안 좋고 심장이 아주 두근거리거든요. 2주 전부터 네. 조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 긴장은 아닌데 힘들어서. 네. 아, 힘들어서. 네, 이쯤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갖고 이제 선수들 모셔봤는데 자, 제 오른쪽에 먼저 골든코인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니아워, 그리고 쿠마, 장나라 선수. 카메라 보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레니아워 이정환입니다. 골든코인 팀에. 예. 오늘 또 왕중왕전에 초청받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목소리는 되게 안 기쁜 것 같거든요. 아, 목소리 지금 이게 굉장히 기쁜 목소리. 아, 굉장히 기쁜 목소리입니까? 예. 굉장히 기쁜 목소리 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상태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저 정도면은 네. 굉장히 지금 기쁨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예. 그 골든코인 소속되어 있는 지금 쿠마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박태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가워요, 되게. 자주 보던 얼굴들이에요. 예, 되게 자주 나왔었죠. 네네. 예. 자, 다음에 장나라 선수. 안녕하세요. 골든코인 팀의 장나라라고 하고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선수 가면 나온 적도 없는데 초청 받아가지고 네. 이제 상금만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개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MVP도 있어요. 그쵸. 만약에 우승하셔서 MVP 되면요, 그냥 꿀 빠는 거예요. 그쵸. MVP 네. 받아가지고 3위로 네. 쓰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왼쪽에 하바파 팀 또 소개해 주세요. 갑보기님이. 아, 네. 네. 일단은 이 팀들의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제. 타대회 결승전에서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양 팀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골든 코인의 청대팀이죠. 이제 골든 뉴스 팀과 이제 결승전에 맞붙었던 하바파 팀. 네. 오늘 이제 그 당시 멤버에서 이제 로이님 대신 이제 용오빠님 나오시고 그때 멤버가 오늘 그대로 출전을 했거든요. 아, 강력하겠네요. 네, 샤이님부터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바파 팀 권학산샤이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관악샨샤인데 뭐 관악산 쪽 삽니다. 관악산이요? 네, 아, 예, 관악산 예. 근처에서 아, 예. 거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됐네요. 예, 아, 궁금했어요.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궁금했어요. 예, 궁금했죠? 네. 예. 사람 궁금증은 똑같으니까요. 네. 아, 잘생겼다. 저 하면 되나요? 예, 하면 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하바파의 얼굴을 맡고 있는 서건이라고. 아, 근데 잘생겼어요. 아, 눈썹이 네. 굉장히 진해요. 저희 PD님이 여자분인데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실력 또한 상당히 이제 좋다고 선수들의 평가가 자자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철면시급 나오셨을 때도 아주 좋은 실력 보여주셨고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하바파 팀장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용오빠입니다. 아, 그럼. 어, 예. 아, 반갑습니다. 그 모든 거라는 건 네. 뭘 얘기하는 거죠? 뭐 하스도 잘하고. 네. 아,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 하스도 잘하고. 네. 뭐 또요?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많고. 예. 그건 아니. 그건 저도 그런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양팀 모셔 봤는데
이제 저번 이번 왕중왕전부터는 약간 새로운 룰 도입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회 개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면신배 왕중왕전, 팀배틀 왕중왕전은요, 자, 싱글 토너먼트 방식이고요, 승자 덱 연승전으로 룰이 변경됐습니다. 각 팀의 3명이 중복되지 않는 직업 3개를 가지고 준비해오게 되고요, 상대팀에서 한 선수당 하나씩 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2주 전에 이제 4강 1경기였죠? 그렇죠. 빅리거 팀과 상비 팀과의 경기에서 처음 선보인 룰인데, 네. 굉장히 룰이 재밌다, 이런 반응이 네. 뜨거워요. 그렇죠. 예. 재밌어요. 네, 뜨겁습니다. 네, 뜨겁나요? 네. 네. 한 명이 이제 영웅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비팀에 네. 저 로점 선수가 그렇죠. 4승을 거두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 해냈죠. 네. 그리고 이제 상금 같은 경우는 우승팀에게 40만 원, 준우승팀에 9만 원이 주어지고요. 우승팀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MVP 상금 15만 원이 또 추가로 증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승팀에게 4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죠. 40만 원이 됐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60만 원입니다. 아, 상금을 줄이시면 예, 예. 안 되죠? 네, 예. 아, 20만 원 제가 뜯어 네. 먹으려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데 예, 예, 예. 상금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최고죠? 네, 돈 최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상금 이렇게 철면신배 팀별처럼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또 4강 2경기와 그다음 결승전은 시간이 저녁 10시로 명정이 됐어요. 예. 왜죠? 제 개인 사정 때문이죠. 아, 개인 사정 때문에. 예, 예. 하스스톤 방송을 좀 열심히 챙겨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하스스톤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네.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요즘 뭐 가장 바쁜 남자 중에 아니요, 되게 안 가요? 예, 예. 주신, 예. 가장 바쁜 남자. 네. 그리고 이제 골든코인 팀 대 하바파 팀. 저희 선수들이 이제 3개의 직업식을 각각 준비해왔는데. 밴 직업이 있어요. 자, 각각 이제 골든코인 팀에서는 전사, 진사, 마법사가 밴을 당했고요. 하바파 팀에서는 흑마법사, 드루이드, 그리고 사제가 밴을 당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세 직업 중에 하나씩은 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직업을 뭐 어떤 식으로 분배를 시킬 건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양 팀이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고 재밌는 점이 밴을 한 직업이 양 팀이 겹치는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골든코인 팀 같은 경우에는 전사, 주술사, 마법사가 밴을 당했고 하바파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마법사, 드루이드, 사제가 밴을 당했습니다. 네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직업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네. 재밌는 양 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에서 편이 될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양 팀에서 재밌는 경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여기서 이긴 팀은 이제 또 결승에서 선비 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상금 또한 이제 적지 않게 걸려 있고요. 다들 이제 엄청난 이제 각오로 오셨을 것 같은데 카메라 보시면서 골든코인 팀 또 대표로 레니어 선수가 각오 네. 한마디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철면수신 이제 왕중왕전이라는 이름답게 이제 또 왕중왕을 이제 탈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이번에 꼭 이제 그 결승으로 가는 발판인 4강에서 승리를 거두고 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대 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없나요? 이미 하바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여타 다른 팀리그에서 한번 네. 꺾어봤기 때문에 네네. 예, 이번에도 한번 꺾어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멤버 하나도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본인들이 꺾진 멤버... 않았지만 꺾은 거 다 진배 없다. 아, 그렇죠. 네네. 이 팀이었거든요, 거기가. 아, 이 팀. 네, 아, 여기가 1팀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바파 팀에서도 뭐 각오랑 상대 팀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이제 왕중왕전에 나왔긴 했지만 서로 이제 즐기면서 게임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는 물론 질 생각은 없습니다. 네. 질 생각은 없지만 제가 지더라도 옆에 있는 두 친구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정리하면 본인이 마지막에 이겨서 그냥 MVP만 닦아먹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이주 전 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탱이 선수가 네.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말만 많이 하다 갔죠. 1승도 안 하고 그냥 네. 팀이 이겨버렸어요. 그냥 앉아있다 갔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용호파 선수 한 경기도 출전 안 하고 결승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자, 일단은 이제 양 선수 직업과 뱀픽 서로 이제 받아봤을 텐데 첫 경기 선수들 이제 직업 선주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승자 대 연승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부터는 이제 승자단 뭐 자기네 팀이 진다면 뭐 이긴 선수를 보고 맞춰갈 수 있지만 첫 경기는 정말 머리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직업들을 선택하는지 어떤 선수가 출전하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뭐 좀 카운터 당하기 쉽지 않은 직업. 네네. 뭐 어떤 직업이 나오더라도 카운터를 당하지 않는다. 좀 그런 덱을 양 팀에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예. 뭐 그런 부분 허를 찔러서 이제 상대 픽을 예상을 해서 그 직업을 카운터식이 가장 좋은 덱을 뭐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양팀 이제 준비됐으면 저기 말을 해주시면 첫 경기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준비됐나요 지금? 네. 네, 나 준비됐습니다. 레니오 선수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냥 얘기하세요. 먼저 그냥 말하면 되는 건가요? 예, 먼저 네, 됐어요. 예, 됐습니다. 말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쿠마 선수의 사냥꾼으로. 쿠마 선수의 사냥꾼이 출전합니까? 네, 하바파 팀에서는요? 저희 용오빠 네. 형이 성기사. 용오빠님의 성기사. 쿠마 선수의 사냥꾼과 용오빠 선수의 성기사가 출전하게 되는데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해요. 예, 지난 경기에서도 첫 경기에 로점 선수가 2승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서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선비팀이 기세 좋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일단 뭐 이기게 되면 네. 상대방이 이제 직업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자, 이제 양 선수 자리로 이동해서 경기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사이에 저희는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승전으로이기 때문에 이긴 선수는 그냥 부스 안에 계시면 돼요.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편합니다. 시간 단축도 상당히 되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요. 제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 하다 왔잖아요. 네. 예, 핫보기님. 네. 예, 1번에서 3번으로 옮겼더라고요. 재밌겠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이제 뭐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아, 우리 레니아님은. 저도 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이게 예, 예. 좀. 가불이 바뀐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침착맨한테 얘기하세요. 예, 제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보좌관입니다. 네. 예, 예. 정치를 하시는 네네. 분이 이렇게 유권자에게 네.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시면은 아, 고압적이었나요? 굉장히 곤란해요. 전 되게 겸손한 태도였는데요. 네. 뽑아줄 거죠?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저 유권자 한 분 또 계시거든요. 아, 예, 우리 레니언님은 예. 1번 뽑았거든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예,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예. 괜찮습니다. 예, 병건이가 전화할 거예요. 예. 선수들 준비가 됐나요? 아, 네. 네, 용오빠 선수가 성기사하고 네. 이제 쿠마 선수가 사냥꾼이죠. 네. 네.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준비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양 선수 경기 보겠습니다. 자, 천혜면 수신배 팀배틀 right. 하스스 왕중왕전 4강 2차전 첫 경기인데요. 네. 지금 첫 경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뭐 양팀 선수들이 네. 지금 이 첫 매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 첫 매치 지금 일단 용오빠 선수가요. 간신형 좀비도 있고 미드레인지 성기사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이 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골든골 팀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아, 미드레인지 성기사가 굉장히 이제 사냥꾼한테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네네. 또 졸진 사냥꾼이면 또 어떤 매치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또 쿠마 선수의 손패에는 이제 또 위액 그런 카드가 잡혀 있어서 돌진 사냥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역시나 또 하이브리드 사냥꾼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 이 매치 마음에 듭니까? 미국 형기사 대 본인 팀 사냥꾼 나왔는데 일단은 약간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지금 1코스와 2코스를 예. 순차적으로 냈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살짝 힘들게 되거든요. 예, 좀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하바파 팀에서는요? 이게 만약에 돌진 사냥꾼이었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멀리건에서 박사붐하고 이제 로데브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사냥꾼인 것 같고 네. 이러면 이제 알도르나 이제 울다만의 수호자가 좀 효과적으로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역시나 성기사가 좀 마음에 든다? 그렇죠. 1, 2, 3, 4턴 이제 4개 있기 때문에 네. 완전 유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필드를 성기사가 먼저 잡고 있고요.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쿠마 선수가 사냥꾼을 참 좋아하고 또 이제 즐겨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저 선수가 좀 특이한 덱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전에 뭐 등급전에서 만나봤는데 뭐 한참 전이긴 하지만 비밀 막 한 대여섯 개 쓰고 선장 그린스키 쓰고 이러더라고요. 예, 나이론 사냥꾼이 두 장이나 쓰고요. 예예. 예. 재밌었어요. 모두에게 충성하게. 나이사는 이제 조만간 이제 굉장히 큰 너프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그래도 쓸 겁니다. 쓸까요? 예, 저는 쓰인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경기가 네. 4월 29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규전이 4월 27일에 이제 발표가 돼요. 네네. 그럼 정규전으로 하게 되겠죠? 아마. 네, 정규전으로 해야죠. 네. 예, 예.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네. 뭐 제가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요. 꼭 봐야겠네요. 예, 꼭 봐야죠. 네. 선수들이 바뀐 메타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이게 결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진 팀은 거의 못 챙겨봐요. 사실 준우승 상금과 그 우승 상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네. 철면수님 겁은 준우승은 쳐주지 않습니다. 네. 승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야금강식 정글의 법칙이죠. 자, 일단은 사냥꾼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필드를 전개하고 있는데 성기사 손패는 넉넉하고 지금 버틸만 하거든요. 자,
저기 약간 노련하게 네. 신성화 각을 피해서 이제 노움 두 개를 안 내주고 네. 하나만 내주는 선택. 그렇죠. 이게 괜찮았던. 노련하게 최선의 플레이를 했지만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요 결국 사냥꾼은 이제 선패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막 싸움이나 이제 사바나 사자 이런 큰 카드들이 좀 나와야 네. 미드 냥꾼이든 이제 하이브리드 냥꾼이든 힘을 받는데 손패가 부족한 게 역시 냥꾼의 단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원하는 카드 역시 박사문 같은 카드겠죠? 아, 아 사냥개 조련사. 사실 뭐 박사범이 나와도 네. 지금 뭐 울다만의 수호자와 병력 소집이 있어서 네. 뭐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성기사가 초반에 1코스트의 간식용 좀비, 2코스트의 보호막을 쓴 꼬마로스를 내면서 상당히 유리한 필드를 가져갔는데 사냥꾼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냥꾼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까요? 사냥꾼이 일단은 또 이제 또 체력이 굉장히 네네. 지금 성기사의 체력이 넉넉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냥꾼이 최대한 명치를 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들어오가 돼서 굉장히 지금 필드가 많이 지금 불리해졌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경창장도 나가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곧 가시지만 네. 네. 오랜만에 보는데 곧 사라져요. 네. 그렇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사라질 네. 날이. 아 슬프네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일단은. 이러면 괜찮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필드 싸움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체를 때려서 이제 킬각을 노린다. 약간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프게 때렸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게 다음 턴에 영능과 노움 그리고 장군까지 해서 네. 7 데미지까지 넣을 그렇죠. 수 있고 그리고 살상 10 데미지 정확히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노움 2 데미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 아파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네. 네, 노움 2 데미지를 이제 올빼미로 침묵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바로 똑같은 플레이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손에 살상 능력과 영능을 사용했을 때 2 데미지가 부족하거든요. 용호 빠 선수는 도발이나 힐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쿠마 선수가 저 코스에 야수카를 뽑는다 이런 필각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네. 용호빠 선수 빨리 힐이나 힐이온 폴드링 이런 네. 카드가 좀 나와야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쿠마 선수에게 딜카드가 안 붙어야 돼요. 지금 데미지 2 데미지 부족합니다. 자 과연 좋은 카드 체력 카드가 나오나요? 단검 고개사. 잠시만요. 지금 필드 딜이? 네, 지금 저 카드는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사냥꾼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용호빠 선수가 다음 턴에 왕축이 나오는 게 아니면 네? 당장 병참이라든지 왕축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한 번에 넣은 게 아니라면 그렇죠. 아직은 원턴 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안 나왔어요. 4딜이 부족했었는데 네, 힐도 아니고요. 지금 데미지 카드도 아니고요. 야 이걸 이거 잡아내나요? 이건 좀 클 수 있습니다. 삼성도 좋았고 첫 시작도 상당히 좋았는데 중반까지만 해도 성기사가 굉장히 유리해 보였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반에 이제 그 딜카드가 잡혀야 된다는 타이밍에 장궁이 잡혀서 네. 장궁이 이제 3마나 6 데미지 카드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그냥 상대 선수가 뭔지 몰라서 끝났거든요. 예. 이거 쿠마 선수가 사냥꾼으로 성기사를 잡아내면서 지금 용호빠 선수 패배했어요? 예, 아까 저번 경기에 탱이 선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그냥 앉아있다가 1승도 못하고 승리를 거두고 간. 그게 가장 예,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거든요. 네. 용호빠 선수 지금 슬슬 준비합니다. 예. 자, 일단 뭐 골든코인 팀에서는 쿠마 선수가 계속 자리에 있게 되겠고, 네. 하바파 팀에서는 이제 쿠마 선수의 사냥꾼 덱 컨셉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에 맞서서 어떤 덱을 이제 가져갈지 준비해야 되겠고, 또한 여기서 상성이 좋은 덱을 가져가서 이겨서 그 다음에 또 카운터를 맞지 않는 이런 정도의 머리싸움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치열한 심리전 예상됩니다. 뭐, 정했나요 벌써? 아직 정하고 있어요. 네네네. 뭐 일단은 뭐 멀리 보기보다는 당장 지금 2승을 주게 되면 굉장히 뼈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일단 사냥꾼을 무조건 끊을 수 있는 카드를 좀 픽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예상이 되고 네. 만약 하바파 팀의 사냥꾼이 좀 돌진 형태의 사냥꾼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사냥꾼 대 사냥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불 놓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하바파 팀의 사냥꾼 승리를 하게 된다면 네. 골든코인 팀에서는 또 돌진 냥꾼에 대해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덱을 준비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자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어떤 직업 어떤 선수가 나가게 되죠? 저희는 서건 선수의 도적. 도적을 꺼내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건 선수 또 자리를 이동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의아했던 게 사냥꾼을 봤을 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냥꾼을 같이 꺼내들지 않을까 약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되면 뭐 골든코인 팀에서도 상대의 사냥꾼이 어떤 거구나라고 예측을 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또 반대로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 도적 네. 자체도 사실 사냥꾼 상태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뭐, 예, 완전 네. 돌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하수인들 같은 경우에 그 한 턴에 한 마리밖에 낼 수 없는데 그게 네. 혼절 당하면서 도적이 또 필드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딜이 오히려 도적이 사냥꾼을 압도하는 맞습니다.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도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거든요. 새로운 패치가 나오면 그렇죠. 이제 예, 폭풍의 예. 칼날을 더 이상 저희가 볼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폭풍의 칼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네 선수들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사냥꾼 대 도적, 도적 대 사냥꾼인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성원 선수가 지난 원래는 이제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지난 철면식컵에서 하는 플레이를 보고 상당히 잘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침착하게 실수 없이 깔끔하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몰랐었는데 네. 오늘 이제 성원 선수를 실제 처음 봤어요. 네네. 근데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고등학교? 아 대학교. 아, 대학교. 네. 오. 굉장히 좀 네. 나이 차이는. 제가 공사학번이고 네. 성원 선수가 10학번이라고 하네요. 예, 네. 오지 못 봤겠네요? 못 봤죠? 네네. 네. 아무튼 굉장히 바람직한 예. 네. 그런 참된 네. 그런 선수입니다. 뭐가요? 인성이요. 같은 학교라서요? 아니요, 그냥. 예. 그렇죠. 그래, 예. 그래야죠. 예. 근데 넌 왜 그러냐, 그럴 뻔했죠. 하셨으면도 굉장히 잘하시고. 예, 예, 예.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같은 학교라서는 아니죠? 아니, 그럼요. 예, 예. 자, 지금 첫 선배. 지금 노움 내고 비밀 걸었는데. 도적도 지금 선배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도적이 사실 2턴에 네. 칼을 차놓고 그리고 이제 전 경기에 빙덫을 확인한 만큼 네. 2일짜리 노움을 이제 몸으로 천 다음에 뱅클리프가 천천히 나가면 네. 이제 맹독도 바르고 기습도 하고 동전도 쓰면서 큰 뱅클리프를 내면 이제 올빼미가 아니라면 네. 그리고 빙덫이 아니라면 카운터를 쉽게 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뻔했는데 이제 마침 쿠마서서 오른쪽에서 덫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더 덫이 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여기서 동전 SI7 요원을 하고 이제 또 노움을 잡다더라도 그걸 또 장궁으로 끊어주면서 장궁 스택을 쌓아줄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면에서 지금 쿠마 선수가 좀 앞서갈 수 있는 면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저 지금 무기를 찬지 않는 이유는 뱀덫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성원 선수 이번 턴에 기습 동전 뱅클리프를 키웠어요? 지금 성원 선수가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뱅클리프를 네네. 아무런 무기도 없고 필드도 없고 하수인도 손패 있지 않은데 저런 식으로 뱅클리프를 낸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혹시 빙덫이 아닐 수 있으니까 네. 전 경기 이제 노움이라던 지금도 나왔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명칠 치는 카드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양이면 1빙일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개 뭐 갑판원 같은 게 있지 않은가.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성원 선수가 전 경기에서 비밀 확인을 못했어요. 사냥꾼의 비밀은 정말 중요한데 한 장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방금 레니어 선수가 얘기하신 대로 빙덫이 아니기를 좀 약간 그렇죠.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네, 손에 지금 주문 카드밖에 없거든요.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손에 이제 또 주문 카드밖에 없어서 네. 빨리 빼겠다. 아 그렇죠. 그런데 빙덫이에요. 그럼 장궁 내구도까지는 함유되면서 네. 사냥꾼이 좀 많이 유리해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맹독까지 좀 차놔야 되지 않나. 만약에 다음 턴에 뭐 네. 여교사라던가 네. 사코 하수인을 생각하면 차놓는 게 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성원 선수 뱅클리프를 열심히 키워냈는데 빙덫 하나에 쿠마 선수 기분 좋게 됐어요. 지금 계속 뒤 누적이 또 되고 있고요. 그러고 지금 쿠마 선수는 벌목기 그리고 썩은지의 누적을 내면 차례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쿠마 선수 지금 2연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반 기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봉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쿠마 선수가 또 저희가 또 이제 믿고 있는 선수고 사냥꾼을 좀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골든코인 팀의 에이스 누굽니까? 골든코인 저희 팀의 에이스요? 네. 아 저죠. 이거 물어보면 다 자기래. 네. 하바파 팀에서는요? 아 저희 겁니다. 아 그럼 다른 분이 대답해 주세요. 정확합니다. 샤이입니다. 아 샤이입니까? 네. 예 예. 장나라 선수 골든코인 팀의 에이스 누굽니까? 아 당이죠. 아 예. 쿠마 아니에요? MVP를 받은 형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 팀원은 그 어떤 팀원한테 물어도 자기라고 할 겁니다. 장나라 선수도 이제 네. 굉장히 핫스스톤을 오래 이제 플레이해온 유저인데 네네. 예전에는 저런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네. 골든코인 팀에 들어가서 굉장히 팀 컬러에 녹아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동화가 돼서 네, 뭐 서로 자기라고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저는 쿠마우스 로데부터 들어왔고요.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되게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데 장나라 선수가 처음 이제 골든코인 팀에 들어왔을 때 또 트레저 헌터에서 진행했던 이제 갑보기 컵 네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 처음에 나와서 갑보기 컵 순진하게 골든코인 팀원들이 야 나 우리는 예능대 갈 거야 라고 그래놓고 그때 맞구나 그때 장나라 선수가 혼자 예능대 가져고 나머지 다 뒤통수를 치고 진지한 데 가져왔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장나라 선수가 짬이 생겼습니다 네. 당당하게 자기가 에이스다 그렇죠 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 다른 팀원들의 뒤를 칠 수 있는 오늘 도적 가져왔거든요. 항상 뒤를 치거든요, 도적은. 예, 예. 일단은 지금 쿠마 선수가 여기서 로데블을 내면서요. 도적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요. 지금 서건 선수가 하수인을 안 내고 네? 주문만 가지고 있는 걸 약간 노려서 코스트 플레이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로데브가 확실히 도적에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바로 내주는 판단 좋았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데브도 곧 사라지죠? 로데브도 네, 예, 일주일 뒤면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야생이 네. 야생이죠. 야생 무시하십니까? 예, 예. 야생당이셨죠? 야, 야생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야생으로 가죠. 그럼요. 네. 자꾸 이렇게 배신 때리고 곤란해요. 예. 지금 필드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하수인이 네. 모두 야생에 갑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쿠마 선수가 사냥, 게델프로라는 하수인 한 장인데 사용한 거는 약간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지금 이제 딜루적을 해놓으면 네네. 폭풍의 칼날로 쉽게 정리할 수 없다. 폭풍의 칼날이 있더라도 지금은 기름 혹은 맹독을 두 개 쓴다던가 맞습니다. 로데브가 오체력인 게 이제 핵심인 그쵸? 거죠. 만약에 서건 선수가 이걸 뽑는다면 기습과 폭풍의 칼날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필드가 정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죠. 항복했어요. 쿠마 선수 2킬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승자덱 연승전은 물론 상대 팀에서 카운터를 칠 수는 있지만 네. 선수가 승리를 계속하게 되면 기세를 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 카운터에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 그 직업이 다섯 개가 있는 상황에서 네? 저걸 잡아라라고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냈는데 그렇죠. 그게 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이게 그 다음 픽을 꺼내기가 또 굉장히 또 어려워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 샤이 선수 그러니까 또 하바파 팀에서는 네. 성기사와 도적이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직업이에요. 골든코인 팀에서는 더 상대하기가 수월해진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4강 1경기 이제 빅리거 팀과 네네. 선비 팀과의 경기에서도 2-0으로 이제 치고 나갔던 선비 팀이 맞습니다. 끝까지 이제 우위를 가지고 가면서 승을 거뒀었는데 네. 오늘도 일단 골든코인 팀 굉장히 좋습니다, 출발. 지금 네. 에이스가 서로 자기 레데어 선수, 장나라 선수 자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에이스가 네, 네. 쿠마 선수 같거든요. 쿠마 선수, 저희는 네. 쿠마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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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수가 부스에서 나와서 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자기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 선수 해도 돼요, 2승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예. 자, 하바파 팀 다음 선수 네. 준비됐습니까? 네, 다음 선수는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에이스 최종 직업으로 나가십니까? 사냥꾼. 미러전 미러전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이 선수의 사냥꾼으로 네. 사냥꾼의 사냥꾼 미러전 볼 수 있겠네요. 네, 미러전입니다. 지금 아까 전 경기에 꺼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을 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충분히 뭐 가능 가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적도. 근데 손패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뒷면을 건 상황에서 낼 수 있는 하수인이 뱅클리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내야죠. 네, 도적이 사냥꾼 상대 할 만한데 네. 그 카운터다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하수인 없이 네. 그냥 계속 그냥 막기만 하다가 끝나버려가지고 도적 픽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좀 핸드의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 직접 하신 뭐 성원 선수 어땠어요? 경기하는 내내 느낌이 왜 졌다고 생각하시죠? 페인이나 아니면 제가 그 과감하게 네. 이제 일단 동전을 갖고 시작했을 때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상대가 2턴에 그 덫을 걸었는데 제가 약간 전 게임에서 빙덫을 보긴 했는데 좀 배제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배제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먹혀서 그게 좀 페인이었지 않나. 예. 선수들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경기 보겠습니다. 자, 사냥꾼 대 사냥꾼 미러 매치예요. 네. 네. 일단은 하바파 팀에서 삼성이 좋은 돌진약품 이제 아낀 거 같죠? 저희가 네, 사실은 지금... 돌량이 어떤 네? 좀 미드레인지 사냥꾼에게 좀 상성상 좋다라는 어떤 좀 그런 좀 그런 인식? 인식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막상 돌량 대 미드량 해보면 승률이 그렇게 인식만큼 돌량이 잘 나오진 않는다. 네, 완전히 뭐 네. 완전 카운터는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누더기 골렘까지 있었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돌량 대신 도적을 먼저 꺼낸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적이라는 카드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미러전을 더 꺼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샤이 선수가 여기서 혹시라도 한 번 더 패배하게 된다면
지금 하버파팀 상당히 급하거든요. 여기서 네. 3대 0 되면은 사실 거의 오늘 경기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떤 게 있냐면요. 하버파팀이 흑마법사 드루이드 사제를 배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흑마법사나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덱을 만나도 탈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도적과 네. 더불어서 물론 이게 뭐 드루이드로 6킬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다 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시작은 샤이 선수가 아무래도 돌진양군이 미즈사냥군에게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저 코스 사진이 많기 때문에 카드가 많기 때문에 선패를 안고 인다라는 게 첫 번째겠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상대가 내 사진을 정리하겠고 나는 명치를 때리겠다. 약간 이런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빈덫 한 번 더 확인됐고요. 미샤. 미샤. 하지만 또 가혹한 사관이 있어서 네.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쿠마 선수는 완전 미드냥도 아니에요. 네. 반반 양꾼. 그렇죠. 하이브리드 양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또 이제 또 사바나랑 박사분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하사관과 노움이 들어간 그렇죠. 굉장히 이제 또 사실은 옛날에 쓰던 그런 양군덱이거든요. 근데 또 쿠마 선수가 이 덱을 굉장히 잘 다뤘고 네. 실제로 최근에서도 이런 형태의 덱을 구사에 썼습니다. 레드에서. 맞아요. 그리고 그런 무거운 카드가 추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을 오히려 쿠마 선수가 필드를 잡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웃을 수 있거든요. 네. 고민을 좀 오래 하고 있어요 이번 턴에 샤이 선수. 자 고민합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 플레이 중에 뭐 좋은 플레이 어떤 플레이가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샤이 선수의 양꾼이 좀, 네. 좀 필드를 지금 이미 좀 먼저 내준 상황이라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초반에 두 선수 다 좀 선패가 좋았는데 네? 이게 쿠마 선수가 좀 2턴에 빙덫을 걸어준 판단이 되게 좋지 않았나. 저번 게임부터 빙덫이 굉장히 네? 게임을 좀 지배를 하고 일단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빙덫으로 재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카운터로 준비한 도적이고 이번에 사냥꾼이 나왔는데 네. 빙덫으로 뭔가 4코스트 박자를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쿠마 선수는 벌목기, 사바나 사자 준비가 딱딱딱 다 돼 있거든요. 아우 너무 지금 네. 폭발해 덧 네, 확실하게 덧도 빼주고 본인 덧 걸렸죠. 네. 그러면서 벌목기 대신 장군과 노움을 내줍니다. 자 이 판단은 어떤 게 있겠죠? 왜 누군가 조종하는 벌목기 대신에 무기와 노움을 냈을까요? 아무래도 덧을 좀 네? 이용해서 장군의 데미지를 더 올려줘서 이제 아마 사바나 사자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네? 확실하게 먼저 달리는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미드레인지 사냥꾼이 돌진 양꾼을 이기려면 결론적으로는 때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초석을 닦아 놓는 거죠. 필드뿐만 아니라 무기도 이제 계속해서 딜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절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미드냥이나 돌량이나 결국은 명치 때려야 이긴다. 약간 이런 식의 판단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덫이 뱀덫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온 벌목기 지체 없이 내줬습니다. 자 선수가 네. 이거 노련하면 그냥 창공 스택 아까워도 때릴 수 있죠. 그렇죠. 노련하다면 그냥 잡아올 수 있거든요. 사실 다음 턴에 사바나 사자가 나갈 거기 때문에 예 이거 그냥 노움 잡아버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부터 나가는 하수인 질이 네. 덱 특성상 쿠마 선수의 하수인들이 더 질이 좋은 하수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샤이 선수가 딜을 너무 못 넣어놔서 네. 이거 좀 많이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샤이 선수 마저 패하게 된다면 지금 쿠마 선수 3연승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아직까지는 근데 네. 경기 모릅니다. 네. 네. 어떻게든 딜을 우겨넣어서 HP 24만 까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쿠마 선수가 이제 그 네. 장궁으로 노움을 잡는 판단을 했으면 저는 사실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 저도요. 덫이 걸려 있고 네? 근데 지금 쿠마 선수가 저 덫을 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네. 살짝 체력 담보를 하면서 필드 주도권 담보를 하면서 장궁 스택을 굳이 이득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만큼 더 때리겠던데 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되면요. 물론 장궁 스택은 하나 올렸지만 샤이 선수가 필드를 잡았거든요. 네, 빈필드에서 나가는 사바나 사조와 필드 뺏긴 상황에서 나가는 사바나 또 느낌이 다릅니다. 좋아요. 네, 결국은 뭐 사냥꾼대 사냥꾼은 누가 더 빨리 때리느냐 네네. 모든 직업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냥꾼 밀어드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어, 아, 사바나사 주장.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사바나 사자가 나가면 필드의 주도권은 분명히 쿠마 선수가 가져와요. 근데 샤이 선수는 이제 정리 안 해줄 거거든요. 명치만 때릴 겁니다. 저 정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샤이 선수 입장에서는. 자, 쿠마 선수 이거 데미지 압박이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샤이 선수가 이제 필드 5 데미지, 장 그리고 영능 두 번을 쏜다 해서 4 데미지 해서 9 데미지 장궁에서 네? 15 데미지 그리고 폭덧까지 지금 소스테와 필드만으로 사실 17 데미지는 이미 맞춰져 있어요. 아, 나와 있죠. 어, 그리고 또 축사까지 또 이렇게 들어가 됐고요. 네. 아, 지금 영웅 능력을 사용해 주지 않고 과학자를 한 이유는 뭐 속사 어떤 추가 들어도 노릴 수 있겠고요. 네, 이건 어, 아, 로데브? 로데브는 일단 굉장히 자, 좋네요. 근데 로데브가 나와줘요. 저 사바나 사자로 상대의 명치를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놈을 잡게 돼도 놈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침이 네. 되고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놈을 잡으면요. 지금 네, 덫이, 끝났죠. 예, 덫이 걸려있지 않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나요? 네, 지금 뭐 지금 필드 데미지만으로도 네네. 쿠마 선수도 다음 턴에 본인이 죽는다라는 걸 그렇죠, 눈으로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좀 돌 던지지 않을까. 네, 만약에 뭐 샤이 선수의 손패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과학자를 잡았다면 한 턴 살 수 있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자 샤이 선수가 오, 승리를 가져갑니다. 저희가 뭐 3대0 예상했는데 샤이 선수가 다행히도 하버스 팀 입장에서 다행히도 한 경기를 많이 하면서 예. 2대1로 스코어를 맞춰 놨습니다. 어, 표정 굉장히 여유있어요. 아, 여유있어요. 에이스라 네. 그랬거든요. 예. 선수가 또 이제 팀 단위 대회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자신감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 쿠마 선수 2승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골든코인 팀의 에이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죠. 아니, 저는 예. 예, 예.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맨날 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 근데 예. 지금 부스에 들어와서 경기하는 동안 본인이 2승을 거뒀는데도 이분들 다 자기라 그랬거든요? 아... 예. 원래 다 그 자기 자신만의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애정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자기 자신 사랑하는? 네네. 예. 어쨌든 뭐 선봉으로 출정하셔서 2승 거두고 오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했어요. 네. 네네. 이제 뭐 샤이 선수의 사냥꾼이 이제 부스에 들어가 있는데 자, 골든코인 팀에서는 다음 상대할 선수와 직업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 쿠마 선수가 선봉으로 출전을 해서 네. 굉장히 일단 큰일을 해줬어요. 네. 하바파 팀의 성기사 도적을 일단 지워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쿠마 선수의 성기사 그리고 장나라 선수의 사제 뭐 이런 직업들이 아무래도 좀 반격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선봉으로 나선 쿠마 선수의 활약이 뭐 단순히 2포인트 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해졌나요? 저희는 장나라 선수의 사제로. 아, 역시나. 예, 상대 대게 사냥꾼 컨셉을 보고요. 어, 저도 사제를 예상했었거든요, 머릿속으로. 네. 역시나 사제를 꺼내 들었네요. 예. 자, 일단 그리고 하버파 팀의 도적이 약간, 어, 뭐야, 패배를 했어요. 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 만약에 아쉽죠? 사제가 네. 여기서 승리를 했을 때, 뭐 딱히 또 도적을 만날 염려도 없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서관 선수의 마법사가 어떤 뭐 얼방 슈팅 법사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뭐 사제를 잡기 위한 카드로 기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번 경기를 사제가 이기느냐, 예, 그게 일단 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일단 이겨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돌진 양꾼, 미드 양꾼도 아닌 돌진 양꾼의 사제의 상성은 사제가 많이 좋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간신용 좀비나 뭐 북녘권 성직자 이런 카드가 소반에 잡히게 되면 네. 예, 도적 아, 사냥꾼 답답하거든요. 뭐 죽음의 군주에 뭐 네. 보호막만 발려도 사실은 아, 네. 생각하기 네, 싫어요. 입장에서는 네. 답답해요. 자, 양 선수 경기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사제 대 사냥꾼, 사냥꾼 대 사제인데 자, 일단은 골든코인팀에서 카운터 직업으로 사제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네. 오, 지금 간신형 좀비를 보고 간신형 좀비 네, 하바파 뭐, 팀의 성우 네. 선수가 탄식을 내뱉었거든요. 그렇죠. 아, 보자마자 어, 근데, 사실은 네. 지금 골든코인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네. 제 계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 계정이 사실 올 황금 카드 올 황금 영웅으로 아 그렇죠 이게 유명하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 네. 선턴만 나오고 있어서 아 메터 골든 코인을 못 쓰고 있어요. 아 황금 동전을 보여주고 싶은데 못 쓴다. 자 일단은 그래도 간신용 좀비의 동전에 속살 쓰면서
어, 지금 사냥꾼 별로 기분 좋은 그림 아니거든요. 다음 턴에 죽음의 군주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근데 지금 레냐오 선수가 네. 이제 하신 말씀 듣고 생각이 났는데 네. 이제 잠시 후면 확장팩이 또 발매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골든 코인을 유지하려면 확장팩 한 번도 한국으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포기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독수리, 아, 뭐야, 저 수리원포가 나오면서 저 죽음의 군주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필드 데미지 4 데미지에 수리원포를 네. 쓰게 되면 3 데미지가 추가가 돼서 7 데미지, 그리고 아. 하사강까지 나면은 9 데미지. 어, 갑부기님, 네. 랩 하셔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요? 아, 저 랩은 못합니다. 예, 혹시 랩 해볼 의향 없습니까? 아, 저 랩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하사관이, 네. 아니, 하사관이 아니라 노움이 어차피 둘 다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네. 수리원포를 하사관에 넣는 거를 노려보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무사히 선수는 잡아줬고 나오는 카드가 과학자. 아, 괜찮죠? 아, 괜찮아요. 근데 이러면 좋아요. 광기가 네. 조금 광기가 이쁘게. 네, 이것도 네. 저 비밀. 사제는 비밀 없지만 상대에게 거르지 않는다. 좀 좋거든요. 암흑의 광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카드인데 네. 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카드요? 암흑의 광기요. 아. 왜 좋아해요? 상대 걸 뺏어와서 네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니까 아. 굉장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도 오리지널 때 사제할 때 굉장히 좋아했던 아, 카드예요. 상당히 좋은 카드긴 해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어, 비전 골렘도 나왔네요. 자, 일단 샤이 선수가 이게 사제를 상대할 때 참 애매한 게 하수인을 남겨놓으면 버프를 날리는 거 참 까다로워지는데 반대로 또 이제 정리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달리는 타이밍을 잡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벌목기를 잡았는데 나오는 카드는 어, 양조사. 어? 아, 이렇게 잡아주네요. 저라면 단공고개사를 좀 살리겠다 뭐라는 네. 그런 저는 약간 레오크로 잡아주고 보호막을 유지하는 게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행배장 과감하네요. 네네. 사실 지금 비포그라고 다음 턴에 박삼이 나간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장나라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한다는 거는 다음 턴에 비포그를 쓰겠다 좀 더 욕심을 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엿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장나라 선수가 좋게 출발했던 건 다르게 지금 사냥꾼이 딜 많이 넣었거든요. 손에 비전 골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사제가 위험해집니다. 지금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다친 사람입니다. 지금 사냥꾼 무기와 영능력 비전골렘 8 데미지까지 그렇죠. 확보돼 있거든요. 벌써 8 데미지가 확보가 되고 오, 여기서 만약 큰 쿵이가 나온다면 예, 큰 쿵이가 나온다면은 난리 나죠. 그렇죠,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요. 아, 레오크. 2연속 레오크. 네, 이거 별로죠. 아, 이게 그리고 또 5 데미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죽음에 또 죽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죽죠. 정말 차라리 미샤였으면 몰랐지만 이러면 죽음에 죽거든요? 근데 이거 샤이 선수 이거 가던 길 가야죠. 네, 가던 길 가야죠. 가야죠. 이거 설마 정리하는 이거 판단은? 고민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여기서 유턴하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예, 예. 아, 일단은 때려주고요. 샤이 선수에게 급하고 여기서 속살한테 카드가 제일 좋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성원 선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성원 선수가 경기하실 때 샤이 선수가 하나와 팀 에이스는 본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좀 아니, 궁금하네요. 지금 방송이라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본인도 아닌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 당연히 저죠. 아, 다 자기야? 이생 건가요? 네, 당연히 네. 저죠. 샤이니 팀 에이스 누군가요? 네. 저죠.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스톤이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아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하는 네. 게임이니까요. 네. 친구 없는 사람이 하기 딱 좋아요. 예. 자, 일단은 지금 마나 코스트가 10코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장나라 선수도 지금 이제 사냥꾼의 핸드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테이크카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지금 이 필드 정리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일단은 사냥꾼의 핸드가 비어 있어도 네. 그래도 불안해요. 맞습니다. 이거 길게 보면 저 과학자를 정비하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저 과학자가 사실 2뎀 카드가 아니고 4뎀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본체를 했다는 건 만약에 뺏어오고 정리했을 때 뭐 3 데미지, 속사, 살상, 독실불장군 하나만 나와도 죽거든요. 사실 정리해도 죽습니다. 네. 자, 이거 승부를 걸었어요. 일단은 박사붐을 내고 싶어가지고. 네, 이거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딜카드가 과연 잡힐까요? 하사관! 아, 이거는 안 돼요. 1 데미지! 1 데미지! 일단 달려놔야죠. 예. 일단 달려놔야죠.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레니어 선수 얘기했지만 저 과학자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저 폭도시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지배를 하게 되면 힐을 못하고 네. 힐을 하게 되면 덫이 걸리고 그렇죠. 사제는 여기서 순간치유 같은 카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사관을 지금 고민하나요? 정리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달려야죠. 가던 길 가야 돼. 달려야죠. 가야죠. 가야죠 그냥. 자 과연 아
자, 이거는요. 일단 본체 이름 무조건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둘 다 잡는 것도 확실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제는 정말 시한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사제가 본체에 12 데미지를 먼저 넣어놓은 다음에 먼저 때려야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통으로 저 과학자를 먼저 죽여주고 폭탄으로 2를 잡으면서 본체에다 폭탄 데미지 넣어놓고 다음 턴에 상대방이 아무 데미지도 나오지 않으면 힐하면서 산체력으로 만들어 놓고서 끝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죠. 나오면 아 그런데 이거 봤어요. 지금 폭발의 덫이 활성화 안 됐다는 건 걸려있는 게 폭발의 덫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끝났죠 이러면. 그리고 이러면 아. 힐을 먼저 하기 때문에 네네. 1 체력이 남아서 그렇죠 끝이다. 여기서 본체 힐을 안 하고 때리는 아. 그런 플레이만 안 하면 이깁니다. 그렇죠. 지금 돌진 양꾼은요 네. 데미지가 차고 넘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본체 힐 안 하고 때렸다가 네. 뭐 대회에서 진 적 있거든요. 있어요 봤어요. 네. 힐 하고 때려야 돼요. 개판이었거든요 그거. 네. 힐 하고 때려야 예, 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개판이요. 네. 어? 어? 잠시만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아, 이기지 않나요? 에리스의 HP가 3이기 때문에 네네 왜 이렇게 아, 어 이거는 고통... 끝났거든요 장나라 선수? 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네. 본체 힐을 하면 되죠? 저게 빙더시어도 이미 끝난 건데 네, 저거는 저는 약간 네. 인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곰덫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르는 거 아, 곰덫 네, 곰덫일 경우 이건 곰덫이어도 치는 게 어? 잠깐만 어? 야! 잠시만 이게 어, 이건 뭐죠? 이거 이건 아니죠. 뭔가요 이거? 이거는 그거 그거 이거는 근데 저도 제기합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좀 실수였던 게 이거는 전투하는 폭덫을 봤습니다. 아니, 네. 아니 전 경기에 폭덫을 봤어요. 전 경기.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게 곰덫이라고 할지라도요. 곰덫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때려주면 그렇죠, 치고 그냥 정리하고 이제 넘어갔으면은.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들어 이거 큰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상당수 일로 와보세요. 뭐 한 거예요? 아 혹시 스파입니까? 방금 마지막에요. 고통을 폭탄에 쓴 판단. 저는 그건 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겼다. 왜 본체 안 때리신 거죠?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궁금해요. 자기 체력을 3으로 만들고 3으로 만들고요. 3 데미지, 7 데미지 한 순간 2 대치면 10 데미지로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곰더시어도 이겼다고. 아 지금 저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본인 체력 3으로 했지만 폭탄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는 예 네. 저는 이 대지 엄청난 생각했는데 최근에 하스텔 너무 안 해다 보니까 킬각을 놓친 거.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이거는 전 모르겠어요. 뭐 골드코인 내부에서 처리할 일이고 네. 하바퍼 팀은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이 대회가 끝나고 장나라 선수가 팀을 옮겼다는 얘기가 들리면 네, 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네네. 팀원 간에 논의를 해서 네. 벌금형을 자, 일단 네. 뭐 MVP를 노린다고 했는데 네. 일단 뭐 MVP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우승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머릿속에 네. 깊게 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아 뭐 혹시 몰라요. 결승에 만약 진출했는데 장나라 선수가 6전 전승을 한다. 그럼 MVP죠. 그럼요. 그, 예, 예. 네, 그렇죠. 뭐 일단은 네. 사실 여기서 골든볼 팀이 3대1로 앞서가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대2로 맞춰줬습니다. 균형의 수호잖아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사실 네, 역시 에이스는 네, 마지막 샤이다. 예상 못했거든요. 아, 역시 에이스는 샤이다. 에이스는 샤이다. 상대방의 아, 심리 조작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골든볼 팀 당황했고요. 아니 네. 3대 3인 줄 알았는데 2대 4였어요. 아, 2대 4였다. 3대 3인 줄 알았는데 2대 4였어. 왜 저희들은 정복전 8개를 이겨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8개 이겨야 됩니다. 아, 자, 일단은 네. 선수를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출전하죠? 제가 드루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레니아우 선수의 드루이드가 사냥꾼 상대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레니아우 선수. 첫 출전이죠? 그렇죠. 일단 네. 뭐 장나라 선수 도적이 남았긴 했는데 네. 일단 뭐 지금 상태로 출전 굉장히 좀 어려 보이고 그렇죠. 레니아와 선수와 쿠마 선수의 어깨가 네. 굉장히 이제 무거워 보입니다. 네. 아 일단은 뭐 장나라 선수가 분명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사실 부스에 들어가면 긴장을 하고 네. 약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물론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상당히 본인이 제일 괴롭겠지만 네. 지금 본인이 얼떨떨할 거예요. 집에 가서 경기 돌려봤을 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입을 킬할 수 있거든요. 저도 폭탄 걸렸는데 힐 안 하고 네, 얘도 그랬어요. 얘도 저런 경기에서 네, 힐 안 하고 졌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레이고 뭐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할 수 있는 플레이고 네, 뭐 실드는 못 칠 것 같아요. 네네. 아, 저도 실드 치는데. 명백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네. 장나라 선수가 아직 이제 도적 한 점 남았거든요. 그렇죠. 남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최종 승리를 가져가면 이런 실수는 덮어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선수들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렇게 된 가운데 레니아우 선수가 네. 드루이드 꺼내 들었어요. 뭐 골든 코인 모두 에이스. 다 자칭 에이스 어떤 논쟁에서 일단 장나라 선수는 오늘 예, 당분간 조용할 것 같고요. 예, 예. 아니 뭐 도적이 남았으니까. 아, 남았으니까요. 예. 원래 예.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장나라. 그럼요. 자, 일단은 자, 샤이 선수는 역시나 본대로 돌려요. 네. 이게 양꾼이 원래 드루이드한테 좋았다가 네네. 다시 나빠졌던 게 이 살뿔을 그렇죠. 막을 수가 없거든요. 살뿔이 살이에요. 1턴에 나오면 숨이 턱턱 막히고. 아, 그렇죠. 저 1코스트 이제 주문인데 1코스트 그 할 수 있는 두 마리가 교환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2코스트 할 수 있는 3 인스턴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3 인스턴트 1코스트를 교환할 수 있어요. 1코스트 2득이죠? 그렇죠. 아. 정신자극이요. 근데 샤이 선수가 네. 앞에 두 경기 전부 불리하게 시작했지만 전부 역전승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팀을 네, 네. 어떻게든 이겼으니까. 아, 근데 또 레오크예요? 아, 3연속이죠. 네, 저러고 보니까 샤이 선수 레오크 닮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그렇다고요. 일단은 레디 아워 선수가 그 지금 아무 팀에 그 의논도 하지 않고 나갔거든요. 아, 본인이 답답하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의논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네. 아, 내가 나갈게 이거예요? 네. 네. 지금 아까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바로 그러니까 어떤 덱을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거의 한 5초도 안 걸리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아마 이길 겁니다 이번. 예, 알겠습니다. 팀원들의 신뢰가 어마어마한데 좀 뭐 프로 스포츠에서도 이제 네. 가끔 이제 팀에서 굉장히 좀 존재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감독의 지시 없이 네. 그냥 본인이 네. 이제 중간에 뭐 어떤 그런 조율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다음 경기 못 나오고요. 역시 지금 착실하게 사기를 잘 치고 있죠. 네. 지금 또 했는데 또 정신자극이 또 들어와서 네. 이제 7만화의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 통과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두 번째 정신자극이기 때문에 정신자극에 비용을 안 해준 이유는 역시나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죠. 7코스의 자군야포 내가 그렇죠. 뭐 틀어보겠다. 그렇죠. 그냥 뭐 5턴에 또 비룡 나가시고 6턴에 또 뭐 이제 뒤에서 붙는 거 지금 내주고 네. 7턴에 그냥 본인이 끝낼 수 있거든요. 이러면. 맞습니다. 이거 정리해주네요. 아, 정리 판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지해 못해졌군요. 여차하면 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비룡이 항상 나오면은 네. 달려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나 그렇죠. 말아야 되나가 항상 너무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레니아 선수가 나스라우스의 망령도 뽑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리 안 했다가 본체 데미지 한 대 맞고요. 망령 나고 그 다음부터 자군야포 맞으면 거의 뭐 비룡이죠. 없거든요. 네, HP가 네. 17이 되면은 이제 망령 자군야포로 무조건 최종이 나오기 때문에 레니아 선수의 자신감 증명하나요? 지금 자세 보세요. 이거는 정리를 그렇다. 일단 안 하게 했다는 네, 거죠? 샤이 선수 승부를 건 겁니다. 내가 정리해서 답이 없다. 네. 7턴에 드루이드는 이미 킬각이 나와 네. 있어요. 그 전에 버티면 이기는 그림이죠? 그렇죠. 지금 샤이 선수도 그래 생각하는 게 휘둘러치기 있으면 써라 라는 거고요. 레니아우 선수도 여기 생각하는 게 다음 턴에 하나 정리하고 가면 상대가 나 킬각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6만화로 지금 이제 필드에 있는 데미지 합쳐가지고 10딜 더 줘야 해요. 10 데미지를 넣어주고 지금 영능력까지 쓰면 11 데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 예. 네, 그거는 네네. 좀 굉장히 많이 예, 11 데미지를 줄 수가 없지요. 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 망령만 달아도 네. 망령이 죽을 수가 없죠. 숨어있으니까. 네. 이거는 킬각이 네. 나왔죠. 이렇게 되면 레니어 선수 되게 여유 있어요. 아, 내가 에이스다. 쿠바가 이승했지만 나는 삼성하면 된다. 자, 요런 자세 같거든요. 좀 증명하나요? 네, 지금 이거는 드루이드가 그냥 초반부터 살아있는 뿌리 두 장, 정신장은 두 장. 아, 화면풀 상대한테 최적의 카드를 다 갖고 시작했거든요. 살아있는 뿌리가 너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샤이 선수는 여기서 설마 정신자극 자군이 아프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배제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바파 팀에서는 레니아우 선수의 드루이드를 잡을 직업을 그걸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약간 처음에 이제 뱀픽을 봤잖아요, 선수들께. 네. 근데 승자덱 연승전일 때는 드루이드가 정말 킥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혼자 올킬이 가능한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하바파 팀에서는 골드본 팀에 드루이드 살려놨단 말이에요. 흥바법사 덤으로. 그렇죠. 그래도 약간 의아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드루이드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샤이 선수도 역시 2승 거두고요. 사냥꾼 내려오게 됩니다. 자, 남은 직업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하바파 팀에서는 이제 샤이 선수의 주술사, 그리고 서고 선수의 마법사, 네. 용호빠 선수의 전사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 전사가 만약에 박멜 전사고 마법사가 네. 뭐 얼방 슈팅 법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드루이드 상대로 나올 만한 지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템포 메이지라면 사실은 뭐 드루이드를 잡기에 그렇죠. 뭐 모든 덱을 통틀어서 거의 뭐 최적의 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맞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마법사가 템포 메이지다. 템포 마법사다라면은 뭐 거의 고민 없이 템포 마법사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골든 코인 하바파 팀에서는 또 다음 상대 레니어 선수의 드루이드를 상대할 직업을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됐나요? 예, 그 제가 저의 마법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선수의 마법사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버 선수의 마법사가 출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얼방 슈팅 법사는 아니다. 템포 법사 쪽이다라고 예상을 해도 무방하겠죠?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주술사가 있는데 굳이 낸다는 거는 그렇죠. 드루이드 상대는 상당히 좋은 직업이다. 네네. 네, 여기서 뭐 큰 그림 그리기엔 이제 직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이제 아껴 써야죠. 네, 아껴 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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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드루이드는 항상 그 예전에 연승전으로 이제 대회를 할 때 항상 맨날 사고를 치거든요. 맨날 사고 치죠. 혼자 다 이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왜죠? 석원이니까. 아, 석원이니까. 전판에 좀 많이 네네. 톰페가 좋으셔가지고 네. 아, 이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딱 비전 골렘 타이밍에 이제 정자 자군 옆으로 어차피 죽어서 네. 이제 딱 8코 되는 타이밍에 비전 골렘을 준 건데 네. 있었어요? 네, 있었죠. 어쩌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양 선수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과연 레니아우 선수가 이번에도 초반부터 사기를 칠지 아니면 서버 선수가 카운터를 치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3대 3을 맞춰줄지 기대가 됩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자, 마법사 대 드루 대 마법사인데 얼방 슈팅 법사가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거울상이 보이네요. 네. 예. 일단 뭐 거울상이 들어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템포 마법사에 비밀을 보통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이제 골라서 넣었는데 네. 거울상을 쓰지 않고 뭐 복제 이 손패는 이거는 끝판왕이에요. 아니, 끝판왕이죠.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 손패가 네. 너무 좋은데요. 아 이래서 드루이드가 사기라는 거예요. 특히 승자대 연승전에서 요새는 정복종만 해서 선수들이 모르는데 승자대 연승전에 드루이드가 정말 깡패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 잡고 가나요? 잡고 가야 될 텐데요. 깔끔하게. 내년 선수 목이 끄덕끄덕하죠. 난 뭐 급속 성장 있다. 예상했다 이 정도는. 서원 선수 웃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설마 숲수겠어? 에이 설마. 설마 지금 내겠습니까? 숲수 너무 아깝게. 근데 지금 거울상에 핸드 온 거 오히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괜찮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게 침묵 걸릴 거였다라면은. 네, 핸드에 잡힌 거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음 턴 상대의 5코스트를 대비하기 위해 거울상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동전의 물의 정리 먼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레니아우님 손패가 네? 급속 성장 숲수까지 좋았는데 이제 핸드에 주문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살포, 정신자극 이런 카드만 잡히게 되면 또 템포를 법사가 잡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발드 같은 거 나온다면? 아, 나이런 사냥꾼이야. 요거 내기 힘든 카드가 많아서 네. 하수인은 하수인인데 여기서 야생해포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첫 선패는 상당히 좋았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4장의 카드가 야생해포요, 천벌, 야생해포요, 나이론 사냥꾼이야. 다 별로거든요. 요 이번 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주문 네. 야포와 천벌 사용하면은 필드 클리어는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또 역시나 마법사가 또 먼저 필드를 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런 플레이 해줍니다. 이건 천벌을 아껴주겠다 판단 같죠? 네. 천벌을 사용해줄 거라면 이게 본체로 과학자를 잡아줬겠죠. 네. 이러면 차화문 쓸만한 것 같아요. 차화문이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네. 여기서 거울상을 걸 것 같아요. 거울상. 상대가 내지 않고 그러면 5코 이하의 하수인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6코 7코가 있겠다 네. 하고 거울상 걸어준. 아 그래도 저라면 차화문 썼을 것 같거든요. 예. 코스트도 딱 맞고 네. 차화문에서 기가 막힌 카드 뽑으면 되기 이러면 때문에 이러면 나이사를 내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혹시 거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죠. 다음 턴에 바로 박사부분이 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벌로 나이사를 끊고 가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벌로 나이런 사냥꾼이야 끊어줍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차원문으로 나이사 뽑으면 돼요. 네? 다음 턴에 뽑아도 되죠 사실. 아니, 다음 턴에 뽑아도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분명히 여기까지 괜찮은데 박사부 실코스에 칼타임을 나가면 손에 또 자문약포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사실 나이사를 타원을 안 뽑아도 칼타임 네. 7 데미지로도 잡아줄 수 있고 수수쟁 수수쟁 지금 이거는 좀 크죠 되게? 네, 거의 다 쓸 수 있거든요? 네 이러면 비용까지 있기 때문에 비전 장렬로 돌아가면서 사연구가 아니라 얼음 화살의 비전 장렬 사용이네요. 아낄 수 있죠? 네, 연구도 아껴주고 네.
이제 처음은 자 과연 처음은 봤어요. 오,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자, 먼저 폭탄이랑 폭탄 데미지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폭탄 살았어요. 이게 뭔지 괜찮아요. 이렇게 필드 먹었어요. 네. 네. 지금 드루이드 손패 자군협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자연의 군대 한 장 써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마법사는 손패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네, 자군을 쓰실 것 같아요. 아마. 네, 저도 여기서 자군을 쓰는 게 상당히 좋은 판단 같아 보이는데 자연의 자 폭탄 데미지 먼저 봅니다. 잡아냈네요. 잡아냈네요. 네. 어, 그럼 이경에 이런 야포를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아예 안 뜯다가 아, 그럼요. 잠시만요. 오, 양쪽 모두 지금 오른쪽에서 그렇죠. 거울상 라그스 나이사를 냈어요. 예, 네, 나이사 빠졌거든요. 이번 턴에 그러면 염구를 아예 제거를 하고 가겠죠. 그렇죠. 이러면 잡아주겠죠. 이러면 거울상 하나 또 빠져서 마법 찾아질 수도 있겠다 해서 자군 네. 쓰기도 좀 부담이 되고요. 그렇죠. 이 거울상 예상하기가 그렇죠. 의외로 좀 쉽지 않거든요. 이 거울상은 아 살부가 나와서 먼저 확인해 줄 수 있겠네. 근데 지금 드루이드 체력이 원팀이 11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원 선수가 저 뭐죠? 라그나우스를 냈을 때 네. 자연인데 사용해버리면요 저거 정리 못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점은 이제 살아있는 뿌리가 나와서 여운 능력을 사용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라그나우스가 나오면은 좀 살아있는 뿌리 쪽으로 가기를 좀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 내도 본체 맞추면 끝나요? 본체 맞추 바로 다음 턴에 끝이 나죠. 본체 맞춰도 끝나고 망령을 맞춰도 좋아요. 좋죠? 이거는 역시나 자 여기서 자연인데 나온다면요? 숲에서 오자. 이러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야포로 정리해야겠죠. 네, 이거 야포 숲수 사용해서 정리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숲수를 사용하면 거울상 걸리는 거 알고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 정말 이제 한 톤 한 톤 오른쪽 싸움이에요. 그렇죠. 지켜야 하오. 지켜야 하오. 자, 야생의 포를 사용을 해주고요. 이제 망령으로 아 아깝지만 라그나로 잡아줄 테고요. 채팅창에서는 이제 레니 야원님 네? 이제. 어떤 카드가 좀 안 좋은 카드라고 판결 내리실 건가 이런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레니아 선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곧 있으면 확장팩이 나오잖아요. 네. 카드 평가 한번 짧게 또 들어봐. 방금 제가 예언했습니다. 박자국 나올 거예요. 예언했나요? 마이크 대고 있으셨어요. 혼자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희 못 들었거든요. 아 여기서 뭐가 나와도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죠. 지구정은요? 그래도 붙어 나이다 두 장 쓸 수도 있죠. 쿠마 선수도 나이다 두 장 쓰거든요. 저 나이다 두 장 쓰거든요. 양분 흡수? 하지만 정잡이료. 자 이거는 레니아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그냥 폭탄 데미지를 안 받기 위해서 사용해 줬는데 손에 화염이 있죠. 아 그리고 성호 선수가 저한테 꼭 아껴놨기 때문에 눈치 챘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그래도 거울상 쓰는 상성이. 아 거울상 두 장 쓰는 마법사가 둘이 상대 승리 가져가면서 3대 3을 맞춰줍니다. 아 치열하네요. 치열해요. 자 일단. 골든코인의 레디어 선수 드루이드가 네. 전 경기, 이번 경기 초반에 엄청 좋게 출발했거든요. 네. 그런데 드루이드 역시나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카드들이 야생의 포효, 천벌 야생의 포효 막 이런 카드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유리한 어떤 시작을 네.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오른쪽에 어떤 운이 많이 따라주지 않은 레디어 선수의 패배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골든코인 팀 흑마법사 성기사 도적이 남고요. 하바파 팀은 지금 경기하고 있는 서건 선수의 템포법사와 샤이 선수의 주술사 그리고 용호 선수의 전사가 남게 되는데 재밌습니다. 마법사 상대로 흑마법사 기사 도적 중에 어떤 직업 꺼냈을 것 같아요, 갑포기님은? 저 템포 매즈라고 했을 때 지금 위니 흑마법사를 만약에 준비를 했다라면은 네? 이제 뭐 드루이드를 잡는 게 템포 매즈라면은 템포 매즈를 잡는 것도 위니 흑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레니아 선수가 이제 위니 흑마를 준비를 해왔다라면은 네? 뭐 이거 이번 대도 딱히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흑마를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제일 먼저 위닝 흑마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또 골든코인 팀의 어떤 선택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해졌나요? 네. 장나라 선수의 네. 남아있는 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적이 나갑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장나라 선수 자료 인용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약간 예상을 했을 때 흑마법사 혹은 아니면 성기사가 또 출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도적이 출격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도적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템포법사 상대로 그렇게 좀 상성상 좋은 덱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한 5대5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유리하다는 아니었는데 네. 여기서 도적을 꺼내든 이유 뭐 잠시만 생각 들어봐도 될까요? 뭐 덱 컨셉을 들키지 않는 선에서 템포법사를 잡을 수 있는 덱이 딱히 지금 네
아무래도 그러면 흑마법사가 네. 위닝 흑마법사가 아닐 수도 있고 아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이번에 나온 건 네. 저희 팀에 이제 전사가 있기 때문에 네. 전사가 나오기 전에 빨리 털어서 1승을 챙겨야겠다. 아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네. 자, 양 선수 경기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경기 보겠습니다. 자, 장나라 선수의 도적과 서건 선수의 마법사가 붙게 되는데 어 지금 지령 부장이에요. 지령 부령 아 지령 나요? 네 지령 부영 네. 예 지렸어요. 자 일단은 장나라 선수 이제 전 경기에서 본인의 플레이 약간 본인도 알 거예요. 아쉬운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죠. 야 멘탈을 부여잡고 여기서 이제 또 승리 가져오면 되거든요. 예,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후턴이 걸렸어요. 그것도 처음으로. 도적 경기에 아. 예. 이건 의미가 좀 있습니다. 황금 동전 볼 수 있나요? 골드 코인? 아 당연히 볼 수 있죠. 아 골드 코인 영롱합니다. 번쩍 번쩍하죠. 네. 예. 근데 마법사 선배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마법사 선배도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동전 찾다가 지금 아 근데 도적 선배도 굉장히 좋네요. 네. 도적 선배 상당히 좋네요. 후턴이고 두 선수가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서로 지룡 과학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어 지금 근데 마음가짐까지 나왔어요. 아, 서로 좋을 때 저렇게 도적이 네. 이제 포칼까지 나온다면 도적이 더 유리하죠. 어, 완벽하죠. 자 골드코인 사용했고요. 자 일단 거울상을 두 장 승리 대기다라는 네. 거 알았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네, 되면 바로 또 겁니다. 나가면서 왜 안 걸리죠? 지금 더, 비밀이 하나 더 있나요? 아, 이건 거울상이 아니라 네, 거울상이 아니라 네. 얼방일 수도 있죠. 얼방이요? 얼방일 수 있어. 아 얼방. 서건 선수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 그럴 수도 있죠. 주문 네. 애국사 수도 있죠. 어 굉장히 네. 신개념 대기네요. 네. 네. 오 지금 장나라 선수도 당연히 거울상일 거니 거울상 두 장 봤단 말이에요. 전 경기에서 그렇죠. 근데 예상을 했는데 아니다. 마법차다. 네. 마법차인데 이런 동전 아까 던졌거든요. 사실은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오 네. 이거 도적전에서. 하수인이 없는 상황에서 마법차는 좀 큽니다. 그렇죠. 폭포의 칼날도 나왔어요. 네. 아, 그러면 이런 손패면 네, 달려야죠. 네, 달립니다. 지금 화염불에서는 달려오는 판단은 어떻습니까? 아, 다음 턴에 탑 포스트기 때문에 네. 약간 여교사 이런 걸 끊어주려면 그렇죠, 그렇죠. 화염불을 아끼고 신비한 화살만 쓰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데미지 엄청 압박받았어요. 어 근데 마차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빼고 냉동 자 사실 어떤 마음가짐을 마법사들이 알고 있는 예상한 상황에서 마음가짐을 버린다 참 아깝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네. 최선의 플레이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턴 5대분 나갈 수 있고요. 과연 서건 선수 여기서 하수인 아 어, 왔네요. 약간 뭐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뭐 여기서 뭐 안 나오는 것보다 낫거든요. 안 나온 것보다 낫긴 한데 네. 좀 많이 좀 빈약해요 지금은. 그렇죠. 자 이러면 여기서는 뭐 로데브가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아니 뭐 혼절의 영능력 차고 넘어가나요? 로데브가 안 나갈 이유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영능력어 아, 근데 이거는요 괜찮아요. 본체 때려놓고 영능력 쓰면요 그렇죠 영구 킬은 네. 나오거든요. 다음 턴에 분폭탄도 있고 그렇죠 분폭탄도 있고요 무적이 박사범 제거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음 턴에 박사범을 낸다고 하면요 장난 선수가 치유로봇 같은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사범 정리해야 돼서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사범을 냈을 때 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턴에 화양군인데 로데브가 네. 나왔기 때문에 로데브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힐을 하든지 아니면 먼저 죽이든지 이번 턴에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 이거 끝났죠. 일단 힐이 없어요. 손에 지금 화염구 12 데미지가 있는데 지금 장나라 선수는 그 화염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습 칼날 부채 성견자. 예.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폭탄이 있겠네.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 폭탄이 또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살아남으려면 그 한 방인데 사실 장나라 선수도 예측할 수가 없죠. 손에 두 장이 화염구다. 아 이거는 사실 배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렇게 혼절까지 했다면 성견자를 뽑아도 낼 수가 없죠. 무르게 우술사가 아닙니다. 아 게다가 방체도 1데미지 1데미지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끝났죠. 아 이거 아, 서건 선수가 2연승 하나요. 자 서건 선수 2연승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나라 선수는 2패예요. 2패예요. 네. 예. 일단 장나라 선수는 골드 포인트의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 네. 이거 증명됐네요.
1번? 이 선수는 네. 제명시키도록. 아, 골든코인 제명각 나왔나요? 예. 아, 같은 팀원으로 출전해서 예. 제명 선언 나왔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요. 아,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성호 선수가? 뭐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카메라에 뭔가 입 모양이 나왔는데. 나 잘하지 않았냐? 욕한 건 아니겠죠? 아, 네.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바파는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굉장히 착한 팀. 네,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장나라 선수의 어떤 실수라는 플레이보다는 그냥 네. 상대 핸드가 너무 좋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법 차단이 진짜 변수였어요. 전팔이 또 안 나온 게. 네. 아, 그렇죠. 그게 또 다 설계였네요. 맞습니다. 예, 마법 사태를 일부러 예, 과학자에서 일부러 컨트롤해서 거울상만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잘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하바파 팀에서는 역시 성원 선수 마법사가 버티고 있고 주술사와 전사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골든코인 팀은 흑마법사와 성기사 두 개가 남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좀 이게 심리전일지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레이어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템포 마법사를 잡을 덱이 저희가 마땅히 없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거 네? 큰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네. 여기서 마법사를 잡게 되면요. 네. 또 반대로 또 흑마법사나 성기사가 전사나 네. 주술사도 잡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아직 모르긴 네. 하지만 일단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골든코인. 네. 그리고 아까 성원 선수가 카메라 보면서 한 얘기를 제가 알아냈어요. 무슨 얘기였나요? 화장실 간다고요. 아, 화장실 간다고. 예, 예, 예. 아, 예. 가야죠. 아, 예. 가야죠. 예, 가야 네. 됩니다. 골든코인 팀 지금 레니아 선수와 쿠마 선수 남았는데 어떤 선수가 출전하시죠? 접니다. 아, 접니다. 아. 의논된 건가요? 아까 드루이든 얘기 안 하고 바로 갔다고. 예. 의논된 겁니다. 아, 의논됐습니까? 아, 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니아우 선수의 흑마법사와 서건 선수의 마법사가 맞붙게 됩니다. 양 선수 자리로 이동해서 경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벌써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네. 룰을 이렇게 바꾸니까요. 네. 시간이 되게 여유 있어요. 좋네요. 아무래도 네. 빠른 양꾼이 많이 승리를 해서 네, 아, 그렇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냥꾼이 2승씩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승리한 선수가 부스에 남아있고 네. 이제 직업도 빨리빨리 결정되다 보니까 좀 게임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쿠마 선수, 만약에 레니어 선수가 뭐 언젠가 이번 경기나 다음 경기에 1승으로 지게 되면 본인이 마무리해서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뭐 해봐야죠 일단은. 아, 자신감 좋아요. 네. 자, 장나라 선수 좀 시무룩해 있는데 괜찮아요. 예, 지난주에 저희 누구야 선비팀의 탱이 선수도 1승도 못 거두고 그냥 우승 이어갔거든요. 탱이 선수는 패배도 네. 안 거뒀어요. 그냥 0승 0패로 끝났죠. 네네. 한 판도 실력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시무룩해 있을 필요 없어요. 다른 팀원 이겨주고 네. 결승전에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꿀 빨겠다. 자, 알겠습니다. 양 선수 경기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레니아오 선수와 서건 선수의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원 선수 지금 템포 업사로 2승 가져왔어요. 네, 오, 지금 네. 위닝 마 같거든요. 그렇게 위닝 마인데 안 꺼내 들었다. 거짓말을 잘한 팀 같아요. 자, 마땅히 잡을 게 없다 했는데. 아,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팀일 수도 있어요. 장나라 선수가 약간 실수를 했으니까 만회라.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네. 포장을 해봅니다. 쿠마가 네. 좀 전략이라고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이런 전략이 좀 능해요, 골든코인이.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지들끼리 네. 나와서 같은 지들끼리 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 그거 너무 했으니까 그런 그 무서운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한 팀이 됐다.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여기서 화염포 정도 나오면 진짜 깔끔하게 가는데. 아, 화살 네. 끝났어요. 자, 차원문 사기치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좀, 근데 이거 좋을 수도 있어요. 흑마법사 영능이나 아니면 사냥꾼 영능도 괜찮고요. 그렇죠. 정말 최악은 주술사라 전사. 전사도 정말. 주술사, 전사, 네. 성기사. 전사 좋고요. 네. 사제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제도 괜찮고요. 네. 오히려 전사보다 사제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설문이긴 한데. 네, 전설 뽑았네요. 네, 전설 뽑았잖아요. 지금 필리 무릎을 튼 경 무시하십니까? 내라요? 내라요? 아, 이거 안 보여주면 또 심리적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거운 하수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피아 법사, 그러니까 템포 법사가 네. 이제 저 불꽃꼬리 전사로 이제 1 데미지씩 이렇게 날리잖아요. 네. 그거 마무리하기 법사님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지금 영능을 바꿔버리면. 지금 영능을 바꾼다고 하는 건 약간 그냥 하수인 하나 더 내겠다. 약간 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뭐 도적 영능 정도 나와도 뭐 본체 데미지는 있겠지만. 아, 그렇죠. 이 코스. 오, 하사가. 네.
원래 압도를 걸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하사관을 제압해 주면서 알을 내고 네, 데미지도 딱 땜에다가 하수인도 깔아 주고. 그렇죠. 이번에는 거울상 마법 차단도 아니었어요. 네. 아. 아까 같은 경우는 거울상이 두 장인데 하필 마법 차단이 걸려서 약간 꼬였었거든요. 거기에도 수습생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수습생을 내고 얼음화살로 네르비안을 치고 네. 신변화살로 하사관과 네르비안 마무리.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위니엄과 업사가 템포법사한테 상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불꽃꼬리 전사나 신변화살 같은 랜덤성의 데미지가 저 네르비안 알 같은 데 들어가면 참 심거든요. 네. 그렇죠. 잘 컨트롤 해야죠. 네. 설마 지금 들어가나요? 아래 지금 만약에 두 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 방향 중이에요. 방향. 아니 필요한데 한 발도 안 들어갔어요. 아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아, 조색상가요? 큰일 났어요. 아니 있을까? 차라리 사냥꾼이 네, 사냥꾼이. 네, 차라리 사냥꾼이 지금 네. 네. 아 토템 무시하십니까? 아 지금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세요. 아, 예, 예. 지금 무시하세요. 무시합니다. 예. 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방어 돌린 전사는 정말 그렇죠. 방어도 의미가 없죠. 네 안 어울리거든요. 필드 싸움 하는데 지금 다 도움이 필드 싸움에 도움되는 건 그냥 토템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아, 뭐 힐토 같은 거에서 체력 푸는 걸 수 있고요. 아, 아 역시. 아 이거 성어 선수 판단이 기가 막혀요. 저는 토템이에요. 토템. 네. 네. 하사관이 하나 더. 하사관이 오, 잠시만요. 오, 이러면 네, 아래가 또 해서 하사관이 알 이 잘 시키는데요. 예, 너무 잘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수인 두 마리 더 깔아줄 수 있거든요. 네. 사형 인프와 이제 유령 들린 거기까지. 자, 일단 압도적인 힘까지 사용해 주면서. 이거는 영웅 능력 누르라. 아 근데 영웅 능력을 누르. 아 맞다. 영웅 능력이 토템이죠. 네, 토템입니다. 네, 토템이죠. 이런. 눌러서 못 잡아. 이게 지금 범위를 체력을 맞춰. 그래도. 나왔어. 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네 불꽃꼬리 전사에 신비 하나 써서 범위 두 개 잡아야죠. 예? 다섯 발끼니까 범위 두 개. 범위 두 개. 실력으로. 아, 네, 실력으로. 욕심 보세요. 네르비안. 아 실력 실력 볼까. 아 명치가. 명치 세대. 명치 세대. 아 그래도 일단은 네, 잡았네요. 범위까지 예. 다 이기고 가요. 설마요. 일단 1-1로 하나 치는 게 조금 어땠을까를 생각이 드는데. 아 알고 있었어요 레니아. 아 그러네요. 단 1코스트도 낭비하지 않고 탄해주는 모습. 저 지금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모습 보여요? 여기가 처음 데스윙 남자 개돈 데스윙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서 공포비는 공포비는 좋을 것 같거든요? 자아 이거는 엄청 사악하다고 얘 뭐야 엄청이야? 엄청 사악하죠 정작 흑마법사는 안 쓰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 그렇죠 힐토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네. 인프 다 교환해주면서 인폭 한 번 더 하면 또 생기죠? 또 생기죠. 다 데미지. 아, 다 데미지. 자, 레니언 선수가 위니엄과 업사가 템포 업사한테 왜 강한지를 그냥 아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한 판이었어요. 그렇죠. 오, 이렇게 돼서 4-4 진짜 팽팽합니다. 네, 레니언 선수 2승. 네. 그리고 여기서 골든코인 팀에서 약간 네. 심리전을 걸면서 위니엄만 아껴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은 이제 하바파 팀이 전사와 주술사가 있는데 약간 뭐 전사가 뭐 손님 전사라든가 네. 또 컨트롤 전사 또 유행하는 거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전사라면 위니엄만 또 할만하고요. 뭐 방문 전사도 괜찮고요. 네, 주술사만 어그로 주술사라고 했을 때 지금은 뭐 어떤 형태의 전사든 아니면 어그로 주술사든 뭐 둘 다 나쁘진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4-4. 오 정말 팽팽해요. 사실 4강 첫 경기는 선비 팀이 네. 약간 좀 유리한 스코어 6-2였나요? 6-3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예. 네. 어쨌든 좀 약간 유리한 뭐 많이 앞선 스코어로 끝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4-4까지 팽팽하게 가면서 그렇죠. 과연 선비팀이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대팀은 누가 될 것인가? 아, 좀 엎치락 뒤치락해요. 이제 쿠마 선수가 처음에 이제 사냥꾼으로 2연승 치고 나갈 때만 해도 아, 골든코인 굉장히 유리하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서관 선수가 템포법사로 2연승 하면서 아, 이것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레니아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딱 끊어줬어요. 맞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이건 끝날 때까지 알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버파 팀에서 열심히 회의 중이고 지금 뭐 골든코인 팀 4-4 맞췄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반반이다? 네. 지금 상대편 네. 이제 분들의 덱도 이제 직업은 알지만 덱을 알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위닝 흑마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레니아 선수 믿습니까? 아 믿어야죠. 아 믿습니다. 네, 믿어야죠. 네. 네팔렘의 신이기 때문에. 네팔렘의 신인가요? 네. 여관 주인 아니고요? 네. 여관 지금은 여관 주인이 더 여관 주인이기도 하고. 예예. 예.
자,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까? 네, 저희는 용오빠 선수의 전사. 아, 용오빠 선수의 전사가 출격을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용오빠 선수 자료 있는 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니 흑마 상대로 전사를 꺼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매치업이에요. 네, 이제 저도요. 네, 박밀 전사라고 했을 때, 박밀 전사 위니 흑마라고 했을 때 정말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그 쫄깃쫄깃한 싸움이 네. 전사가 방어를 많이 쌓는 것 같지만 또 위니 흑마가 어떻게든 좀 뚫어내거든요. 아, 아파요. 그래서 정말 네, 쫄깃한 장면이 쫄깃. 네, 진짜 질 것 같습니다. 박밀 전사할 때 얘기고요. 손님 전사할 수도 손님 있죠. 손님 전사도 있죠. 그럼 그렇죠? 위니 흑마 상대 좀 더 좋다고 보거든요, 훨씬. 자, 일단 어떤 전사인지는 궁금합니다. 일단 뭐 어떤 전사든지 간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과연 골든코인 대 하바파, 하바파 대 골든코인. 자, 양 선수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자, 과연 용오빠 선수의 전사가 어떤 전세일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박밀전사. 박밀전사네요. 박밀전사네요. 근데 지금 아까 방금 갑보기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네. 저 위니 흑마가요, 저 바다거인 혹은 고르목 같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네. 박밀전사를 상대로 필드를 압박을 하게 되면요. 네. 그렇죠. 센진방 패대가 보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전사 손패가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손패거든요. 이거 그렇죠. 전사 입장에서 일단은 무기를 잡고 있는 전사와 네. 무기가 없는 전사는 아예 다른 직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사과를 승부 걸었어요. 이거 도끼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일단은 없었는데 그래도 방어구 제작자 네. 정도면 영능 누른 것보다는 뭐 100배 네. 100배 나아요 지금은. 100배 났나요? 100배 정도 났습니다. 100배. 예. 이거도 이러면 못 때리죠. 네. 아, 이거는 맞췄으면 교환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밀에. 네. 네. 이러면은 전사 입장에서 손패가 안 좋았지만 가진 카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방패밀천이기가 무기를 대신해서 초반에 네.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오빠 선수가 벌목기 한 장에 센진 한 장 쓰는 거 보니까 혹시 리노 전사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노라고 하기에는 방밀이 두 개가 들어가서. 아, 그러네요? 네. 앨리스 쪽이지 않을까. 요즘 그래도 리노 표시되거든요. 네, 그렇죠. 표시되죠. 노란색일 때 내면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네요. 그 노란색. 여기서는 센진이냐 벌목기냐인데 네. 벌목기 냈을 시에는 좀 하상황과 압도에 교환되면서 알이 깨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인풋 폭발도 있고요. 그런데도 벌목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코스트 하수인이 나오기 때문에 믿어야죠. 아, 믿습니까? 이 압도를 생각하면은 벌목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손을 한번 더 가게 해주기 때문에. 네. 상상이 해주고. 자, 과연 나오는 카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웅덩이 기림꾼. 자, 나온 세상 뭐 있죠? 엘프 공수. 용의 알 부패 은비 십자군 종자인데 여기서 은비 십자군 종자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종자도 좋아 보이고 아예 그냥 방어 제작자 짜증나서 부패를 집어서 그렇죠. 걸어 놓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용의 알. 다 틀렸네요? 자, 알이 부하하고요. 아, 지금 전사 손패가 좀 도끼가 너무 안 나와서 네. 너무 제거하기 힘들죠, 지금. 자, 지금 이거 굳이 정리를 하자면 약간 교환을 하고 저 방패 밀쳐내기가 센진 방패 대가를 사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패 막기에 방밀도 괜찮지만 웅덩이 기림꾼으로 저 어둠의 행상이 잡고요. 뭐 방패 여전사로 거미한테 때려준 후에 방패 밀쳐내기 센진 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필드 주도권을 먼저 잡을 수 있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걸 고민하는 것 같죠? 아니면 그냥 방패 맞기에 방패 밀쳐내기를 무난하게 가느냐? 방패 맞기 쪽으로? 네, 나중에. 빨리 무기를 찾겠다. 나왔어요. 그토록 찾았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쌓아주면서 이제 거미 피도 깎아줬고요. 그러한 상황. 그러면 용의 알에 걸고 네? 살리면서 또 택기용도 뽑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죽발에 솔직히 너무 취약하긴 하네. 네. 지금 죽음의 빨에 취약하긴 한데 다행히 또 난투가 없고요. 죽음의 빨 한 장 더.
이게 한꺼번에 왔어요, 소포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바다거인이 6코스트로 네. 나갈 수는 있게 되는데 맞습니다. 나가도 이제 나이론 사냥꾼이야로 잡혀요. 그렇죠. 그리고 마, 네. 마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마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아르거스가 들어오는 게 그렇죠. 아르거스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았어요. 푸마 선수 왔고 이거는 근데 이러면 그리고... 아래다가 아르거스 씌워줄 필요가 없죠, 난투 생각을 하면. 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네르비안 아래 이제 아 이렇게 알아요? 저는 약간 지금 얘기하는 게 네르비안 아래는 안 걸어준 게 어땠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난투를 생각하면 네, 그렇죠. 알을 깨고 난투를 아 무기가 때문에. 지금 무기가 한꺼번에 오고 있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뒤에 몰려오네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 아르거스의 소호자가 안 나왔으면요 뭐 바다거인이라든가 난투가 없이도 그냥 흑마법사 필드를 지워줄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뭐 낼 거 없어도 바다거인 나갔으면 네, 말씀해준 것처럼 이거 게임 터지셔요. 네, 근데 네. 지금 미니 흑마가 지금 이거 필드를 어떻게든 비비고 있어요. 난투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난투 안 치는 거 보면 아 난투 없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이거 정리가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 2-1이 나오고 1-1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거 그리고 저는 지금 전에 죽음의 이빨을 한 번 더 끼는 것도 생각해 볼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았을 수 있죠. 다음 아, 와 로데브 로데브요? 와. 오 바다 근데 이거는 바다 거인이 두 장이라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난투가 자, 없다는 걸 좀 알았고 저... 이러면은 약간 난투각이나 이런 거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로데브요? 어 로데브죠. 이러면 죽음의 이빨 다시 끼고 이제 네르비안 거미만 그렇죠. 제거해 주겠죠? 아 이러면 다시 전사 분위기로 간대요. 네. 자 그런데 일단 바다 거인 한 장은 더 있어요. 여기서 로데브의 바다거인 내고 고르모까지 나왔습니다. 오, 바다거인 하지만 바다거인을 네. 지금 딱 적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 내고요 다 교환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뭐 그런 마시가 나가는 거 말고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그러면 너무 아깝죠. 그렇죠. 반대로 마무리 이격 나오면 이거는 요건 그룹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3 데미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이게 나쁘지 않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전사는 버티면 되는데 네. 위니엄마 옵사는 지금 바다거인 두 장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크나주인은 역시나 저 박사문 정도밖에 없거든요. 요거 본체 칠 수 있어요. 그쵸. 아, 그쵸. 칠 수 있죠. 본체 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안전하게 해줍니다. 버티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다가 흑마가 네? 또 갑자기 이제 그렇죠. 유도사수인들 나와서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자 행상이 나왔고요. 들어오는 카드는 자 어떤 카드들이 있나요? 카드가 난 언젠가 아 쓰레기 종자 그렇죠. 여기서 고르목 내나요? 네 내야죠.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마리 다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용 빠져서 여기서 또 난투 한번 생각해 볼만 하거든요. 여기서 난투 한번 생각해 볼 난투해도 다 정리할 수 있죠? 고르목만 안 살면 되죠? 고르목만 안 살면 살아도 이제 도끼에 감독관이 있네요. 도끼에다 감독관이 있네요. 아 로데브 나가죠. 아 좋습니다. 이러면 인풋폭파에 그냥 구 만화로 써야 되고. 그렇죠. 썼는데 만약에 이데미 나온다면? 하연까지? 과연? 이데미? 이건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건 진짜. 세상에 맞아요. 예, 이 카드 조만간 사라집니다. 네. 그렇죠. 네. 조만간 사라져요. 전사 성패도 네, 썩 좋지 않아요. 네, 지금 말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흑마법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역시 영웅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사는 한 장씩 먹는데 흑마법사 두 장씩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배예요, 두 배. 네. 자 여기서 박사붐이라도 나온다면 그렇죠 아직 박사붐이 남아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압도적이님 여기서 전사는 빨리 트루아트라든가 방패 막기 이런 카드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자 어쩔 수 없이 로데브를 압도적이님을 사용해서 정리를 주고 갑니다. 일단 레니아워 선수는 필각은 걱정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룹에 빠졌기 때문에 네, 강타 좋죠. 하수인을 네. 살릴 수 있으니까요. 강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전사가 다 버텼거든요. 그렇죠. 네, 흑마법사는 약간 바다거인 두 장 쓰고 하는데 그 돌진 카드를 쓰러 하는 뭐 카메라 현재가 아니라 있어야 리로이 잉크스 한 장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전사의 필드를 체력을 깔 수가 없어요. 필드를 잡아야 됩니다. 남은 게 이제 박사붐 정도인데 박사붐 하나인데 마격이 있어요. 마격이 있죠. 저런 카드 아니에요. 힘이 조금 빠져요. 예, 시간은 전사의 편입니다. 이런 카드가 나쁘지 않죠. 나쁘지 네. 않죠. 오히려 이제 흑마법사가 체력 아빠가 이게 생명 전환도 만족도 못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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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이거는 흑마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박사붐, 아르거스 이런 거 좋거든요. 방금 고개사 나쁘지 않습니다. 이쁘고 괜찮아요. 아니 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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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봐야죠.
한발 맞춰야죠. 세발 쐈는데. 어? 어? 못 맞추면 안 돼요? 어, 아, 맞았어요. 이게 진짜 전사가 이 정도 오면 한 장 한 장 들어오는 카드 기대감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되게 무게가 다릅니다. 이제. 지금 레니아 선생 빠졌거든요. 체력 6이에요. 아르거스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걸 마격하려면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는 생명선을 안 한 게 의아했던 게 어차피 체력 3이나 1이나 전사는 똑같거든요. 여기서 좀 강타 정도로 킬각을 낼 수 있을 텐데 네? 도끼가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딱 하나 이제 의식했다면 궤돈을 의식했다고. 아, 그렇죠. 남자 궤돈. 여기서 인포 폭발을 분명히 쓸 텐데 이거 이 데미지 때문에 정말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 모릅니다. 트루하트. 근데 트루하트가 나와도 일단 필드의 흉마가 완전히 네. 먹어서 여기서 뭐 트루하트 영웅의 마무리 격 정도만 사용했을 때 과연? 되죠. 이거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왜냐면 레니아 선수 이제 뒤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웅이 한 번 더 물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르거스만 찾으면 네. 아직 모릅니다. 이겨줄 수 있습니다. 아르고스 한 장 나와요. 지금 흑마한테 굉장히 얇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력 나올 수 있어요. 전환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사관. 하사관도 나쁘진 않습니다. 해야죠, 지금 해야죠. 예. 아 이러면 근데 카드를 다 쓰면 탈진으로. 뭔데요, 뭔데요. 못 쓰는 카드, 못 쓰는 카드. 영원히 못 써요, 저 카드는. 폭탄을 막아볼까 한번 생각. 혹시 교환할까? 저 되게 말가지스 이런 거 없을까요? 오, 말가지스 쓰면 대박이죠. 이거 하사관을 아껴준 이유는? 난투감을 의식했을까요? 최대한 좀 필드를 유지하려고 폭탄을 한 건데 진짜 치열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거 이번 턴에도 전사도 안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방어구 제작사 내고 하나요? 내고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3데미기 때문에 어차피 1밖에 이거 그렇죠. 폭탄 데미지라도 많이 들어와야죠, 레니어 선수. 지금 이거 그 방대라 피 샀네. 피를 4자를 잡을 수 있는 필드 데미지가 아니에요. 아르거스 소자. 아르거스 소자. 마지막 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니 뭐 늑대? 늑대 우두머리? 아르거스 소자? 올스데미! 다음 턴 다음 턴에 있었어요. 다음 턴에 있었네요. 늑대 야식 먹고 왔어요. 자, 쫄깃쫄깃한데 요고파 선수가 접전 끝에 흑마법사 잡아냈어요. 잡았어요. 이게 진짜 손님 전사였으면 더 유리한 상태에서 박멜대 위닝만 정말 모르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끗 차이로 요고파 선수 승리 가져가게 되면서 요고파 선수 오늘 네. 첫 승이죠, 오늘? 네, 첫 승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용호빠 선수의 전사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골든코인 팀에서는 쿠마 선수의 성기사만 남았습니다. 이거를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샤이 선수의 준수까지 잡아야 되는데 성기사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저는 성기사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서면 가능하죠. 저 우서라면 가능하죠. 미안드리니면 모르겠는데 우서면 가능합니다. 네. 자, 쿠마 선수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혼자 이제 마지막 성기사를 남게 되고 이제 하바파 팀 두 직업 남았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습니까? 남은 직업 전사 주술사예요. 일단은 최선을 해보겠는데 네? 예. 어차피 지금 남은 덱이 저밖에 없으니까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좀 드러운 덱이라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드러운 덱이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골든코인이 승리를 한다면 쿠마 선수가 4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거의 뭐 MVP 확정이에요. 아 근데 그건 결승전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결승전도 그렇죠. 있긴 있으니까. 결승전 일단 오늘은 제가 에이스. 오늘 MVP죠. 에이스입니다. 네. 다음 주에 나와서 골드컵 에이스 접니다 해도 돼요. 내년 선수 장난으로 찡소리도 못할 거 상당히 부끄럽네요. 예, 예. 오늘, 저는 예. 오늘 운이 안 좋았습니다. 자 뻔뻔들 하나. 잘 어울리네요. 네네. 예, 예. 실력은 문제 없었다. 실력은 단언컨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단언컨대. 알겠습니다. 그럼 쿠마 선수 자료 이동해서 이제 경기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과연 이기든 지든 쿠마 선수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결판이 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쿠마 선수가 네. 드러운 덱이라고 해서 네. 전 약간 파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드러운 덱 하니까 이제 비트 기사.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 황건적이거든요. 이제. 네. 정말 덥죠. 아니면 막 아래 울다만 막 걸고 아래 울다만 이런 알파마 저는 약간 그냥 기본 베이직 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박밀 전사 혹은 이제 주술사 어떤 주술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클래식 주술사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네. 멀룩 성기사라면 박밀 전사와 이제 어그로 주술사 그렇죠? 모두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어그로 술사 때 좀 약합니다. 약하긴 네. 하죠. 근데 만약에 힐이 많이 잡히게 되면은 또
가능 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더럽다고 오늘 이길 수 있죠. 오늘은 운은 뭐. 네. 양 선수 경기 준비 완료 됐다고 합니다. 자, 양 선수 경기 보겠습니다. 자, 성기사 대 전사, 전사 대 성기사 인데 과연 어떤 성기사일까요? 지금 근데 전사 선패가 너무 좋아요. 소용돌이 복수의 죽음의 이빨 다 갖고 와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비밀지기 두 개. 아, 근데 도끼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성기사도 지금 선패 무서워 괜찮네 했을 텐데. 근데 지금 전사 선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강타까지. 이거는 네. 저희들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직업 매치가 전경기처럼 약간 참가 방패 이런 느낌인데 요번엔 전사가 시작이 완전 완벽한 거의 방패의 선택이지 않나. 아, 방패에 뭐 스파이크 이만큼 달고 그냥 방패를 찔러 죽이고 있어요. 그렇죠. 방패로 그냥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소패가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이 매치업은 파마가 4, 5, 6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파마가 중반부터 그렇죠. 나왔는데 이제 전사가 초반에 많은 리무버를 사용하고 소패가 빠르게 됐을 경우 네. 역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 지금 반공부계사를 던져줬다. 이거는 그냥 도끼 사용해라. 아, 나빠이거든요. 이건 병력 소지까지 생각하고 한 플레이인 것 같은데 지금 전사가요. 소용돌이 복수 강타 죽음의 빨이에요. 그렇죠. 소용돌이와 복수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네, 저거 약간 뭐 그러니까 뭐 자주 보이는 그림은 아닌데 네. 약간 두 마리 캐릭터를 못 잡겠다. 초반엔 소용돌이, 후반엔 복수. 약간 저희 팀 아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런 카드도 씁니다. 알겠습니다. 아재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소용돌이 좋아하셨고 아재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될 건데요, 저희. 주의해 주세요.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요. 네. 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깜짝이야, 5, 그렇죠? 6, 7, 7, 8.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사상대 원래 그렇게 이긴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전사 폭패도? 난투까지. 자, 이거 오늘 빨리 진행하겠는데요? 빨리가 아니죠. 이미 뭐 5대 4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는 아닌데. 여기서 마격 존스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아, 존스까지. 아, 참 별걸 다 바라네요. 존스까지 쓰나요, 저 덱에? 벌복기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전사패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 이기려면 미라우스 마라스미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와도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러면 손패에 난투가 있어서 벌목기 내고 그냥 턴 지나가니. 근데 여기서 이 판단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파마가? 파마가? 안 나왔는데? 비슷한 게 나왔어요. 트리트먼트가 나왔거든요. 파마 약만 나왔어요. 예. 예. 파마 미용실 갈 돈이 없어서 원장님 하나는 말 수 있어요. 예예. 스스로 셀프 파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진행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한 승부를 보고 싶었는데 네. 전사 손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용호빠 선수가 이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네. 하바파 팀은 세 선수가 모두 사이좋게 2승씩 거두게 되거든요. 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저도 박민정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패가 잡히잖아요. 성기사한테는 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마무리 일격이나 이제 방패 밀착이 전해기 같은 제압기가 없어서 좀 체력 많이 깔았거든요. 그렇죠. 수수께끼 나오면 좀 모를 것 같아요. 수수께끼나 박사분도 있고요. 자, 과연 남는 카드는? 수수께는 살았어요. 이거 본체 자, 이러면 예, 본체 들어가면 무기로 수수께도 찍어야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다음에 박사분 나오면 박사분 왕축 좋아요. 오질 네. 나쁘지 않아요. 왕축 좋죠. 예, 네, 그 지금. 그리고 엎드려도 걸리고. 예, 네, 지금 제압기 없거든요. 예. 네. 왕축 걸리게 되면은 이제 HP가 6이 되죠. 예, 네, 그리고 티리온 나가면요. 잡아도 무기 생기기 때문에 이거 왕축 써야죠. 여기서 몰빵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7D를 빨리 넣느냐. 무조건 7D라고 봅니다. 저 이거 좀 의아한데요. 나이사를 의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군사 네. 투자죠. 자, 과연 이 판단이 그렇죠.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약간 좀 복수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3체력까지를 만들어. 정확한 판단이네요. 그렇죠. 복수를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죠. 저는 약간 생각 없이 그냥 막 바르고 때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요. 투어스 판단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런 플레이 해준 거예요. 정말. 여기서 골든코인 팀 에이스 쿠마 선수인가요? 이건 정말 치리온만 살면 되는 매치이기 때문에 네.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근데 그만. 이걸 만약에 성기사가 이긴다면은 네. 어, 정말 굉장한 경기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아 이긴다면 방금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되는 엄청 거죠? 엄청 좋은 판단이 되죠. 자 일단은 여기서 복수와 강타까지 쓰면서 방패 맞기각도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티리온 나왔을 때 저 티리온을 제압하기도 힘들고 네. 제압을 해도 무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러면 누더기와 존스가 오오오 수육객기 도전자 3개 아니 어, 이걸? 구원 안 갚으면 엎드려 걸린 네. 건가요? 지금 레드우스 표정이 진짜 놀랄 것 같거든요. 네. 크마스 이걸요? 이걸 네, 티리온이 또? 티리온도 나가죠. 어 왕축 판단이 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야 이걸 어 3데미지 아 지금 이런 카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과연 이번 번 여기 들어온 카드는 감독관. 감독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박사 부분 여기서 폭탄이 네. 저 원장님을 잡아준다 잡아준다면 3데미지가 과연 근데 원장님이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 부활 안갑품으로 부활할 수 있죠. 어 들어갔거든요. 안갑품이 오 2데미지 들어갔는데 2데미지 들어 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원까지 이거는요 끝났 않나요? 지금 15대 아, 일단 죽진 않아요. 일단 네? 예, 죽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방어 방패 전사를 내면 죽진 않는데 아니 뭐 감독관으로 2일 잡고 영능 올려도 죽진 않고요. 어 그래? 아 근데 이거 죽지만 않을 뿐이에요. 여기서 아, 이거 보면서. 정말 그냥 개미 목숨을 이어나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성기사가 오 아까 왕축 판단 여기서 신성 같은 거 들어오면 필각이고요. 어 이거 잡고 다 내고 본체 때려도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네. 체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15D를 여기서 안 줄 이유가 없죠, 딱히? 오, 잠시만요. 저희 아까 중간까지만 해도 이거 끝났다. 네. 요거 이거 게임이 끝났네요, 이거. 와. 이거 뭐 어떤 카드가 나와도 지금 난수가 나와도 안 되죠, 이건? 어, 나왔어. 일단 나왔어. 난수 나와도 안 돼요. 네, 나와도 무기를 차기 때문에. 네, 무기를 찹니다. 여기서는 아... 답이 없습니다, 이제. 어? 붐이 산 거 같아. 네? 붐이 산 거 같아. 어떻게 하죠? 약간 초록색이 남아있었죠. 오! 눈썰미가 부분 살았는데 전사 죽었네요? 어쩔 수 없네요. 예, 예. 네, 방법이 없어요. 부분 살았지만. 야, 이거 쿠마 선수가 성기사로? 이걸? 와. 왕축 판단이! 예, 네, 정말 잘했네요. 네, 기가 막혔어요, 왕축 판단이. 하지만 여전히 어그로 주술사라면. 네.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매치에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 매치에서 끝났다고 사실 중반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초중반에 전사 선패가 너무 좋았고 네. 지금 쿠마 선수가 골든코인 에이스 맞는 것 같은데요? 쿠마 선수 네. 놀랍습니다. 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경기까지 왔어요. 예.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네. 골든코인 팀의 에이스 쿠마 선수의 성기사와 하바파 팀의 에이스 샤이 선수의 구술사 자칭이었죠? 아까 성원 선수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전 제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샤이 선수가 승리하면 에이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샤이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용호빠 선수가 이겼다면 세 선수가 모두 2승이었는데 여기서 샤이 선수에게 3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 기회도 왔는데 역적이 될 기회도 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한 경기로 장나라 선수 아까부터 말 없거든요. 네, 오늘 약간 아쉬운 실수 이후에 1기소 쯤에 있어요. 조용해졌어요. 네, 만약에 쿠마 선수가 승리해서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형님께서 네. 뭐 응원 네,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쿠마 선수 이거 네. 다음 주에 6연승 하면 되죠. 그렇죠. 6연승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MVP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MVP 만약에 받는다면 쿠마 선수에게 좀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까? 아 당연히 거기다 하죠. 아 당연히 예, 예. 자 일단은 마지막 경기 기대가 되는데 자 샤이 선수 들어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남았을 때 과연 이제 직업이 뭐든 여기서 얘기는 상관없잖아요. 하바파티가 골든코인 팀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하바파입니까? 하바파입니까? 하바파 하바파 하바파? 예 하바파가 이깁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하죠. 자, 어떤 주술사죠? 네? 어떤 주술사입니까? 지금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희 좀 클린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레니아오 선수가 네. 좀 걱정하는 약간 그런 류의 대기 클린하다고 클린한 어그로스라 클린한 정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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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클린하거든요. 네 굉장히 네. 클린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저것도 골든코인일 겁니다. 양쪽 다 골든코인이다. 굉장히 가루가 적게 들어가는 대기라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양 선수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골든코인 대 하바파, 하바파 대 골든코인 최종전이에요. 이 팀은
현비와 결승에서 맞붙게 되고 패배한 팀은 집에 가면 돼요. 가는 거예요. 네. 아니, 뭣도 없어요. MVP도 그렇죠. 딸 필요 없어요. 사실 이긴 팀도 집에 가야 돼요. 아 가긴 가야 돼. 네. 예, 예. 아 가야죠. 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쿠마 선수의 성기서와 자이 선수의 주술사. 아, 클린하네요. 늑대 기술 클린하죠? 오리지널 카드거든요. 예, 기본 카드 누구나 쓸 수 있는 클린한 카드. 너무나도 클린해졌어요. 예, 예. 클린하네요. 자, 첫 선패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 땅굴 트로그. 킬리 무릎을 턴 경. 이거 뭐죠? 일단 뭐, 트로그가 먼저 나가는 게 게다가 선천이에요. 네. 여기서 아, 일단 동전에 뭐 보스코 내야겠죠. 물론 사실 저는 단검을 내서 네? 교환을 약간 조금 생각하는 게 좀 더 할 만한 수인데. 그렇죠. 손패에 지금 대지의 무기가 잡혀. 그렇죠. 나 그걸 쿠마 선수도 알기 때문에 전지화살 대지의 무기 이런 것 때문에 아, 보스코를 돌아갔고요. 아, 안 됩니다. 뭐가 안 되죠? 아, 근데 아까도 정격이도 쿠마 선수 시작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겼거든요. 제 경기 안 되니까 제 경기. 제 경기요? 네. 일단은 지금 주술사가 출발은 굉장히 좋지만 네네. 만약에 뒤에 들어오는 카드들이 좀 좋지 않은 카드 들어왔을 맞아요. 때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턴은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장님이 잡혀 있어요. 턴을 일단 안 여기 아직 몰라요. 갑자기 정전되면 재경기 가능해요? 네. 잠깐만요. 자기 성기사 미러전 됐어요. 네, 성기사 미러전이에요? 어 근데 이러면 네. 지금 방금 이 대지 충격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판단 덕분에 보슨코가 마치 체력이 4인 것 같은 그런 밸류를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원래 필드에 1, 3 하나만 남겨두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고역이었을 텐데 근데 지금요 약간 샤이 선수가 화상안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뭐 대지 무기로 단검을 잡아준다고 톱니망트 생각했을 때 필리로 보슨코를 잡아주는 게 근데 이렇게 되면 코스트 하나 놀거든요. 사실 이런 어그로덱에서 코스트가 하나 남는 건 상당히 큽니다. 아, 근데 그래도 일단 필드를 잡는 게 조금은 더 예, 좋아 보여요. 일단은 지금 이제부터 오른쪽에서 샤이 선수에게 좋은 카드 안 들어오면 호마 선수가 지금 네. 병력 소집하고요. 다음 편에 울다만 순서 두 장이기 때문에 엄청 그렇죠, 무럭무럭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1-1 잡아야죠. 아, 이건 지금 살짝 흔들렸어요. 네, 어차피 본체를 때릴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흔들렸지만 치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쿠마 선수는 지금 평온해요. 평온합니다. 원래 그럴라 그랬다. 네. 이거 자. 근데 용파 선수가 정말 울다만을 극한까지 생각한다면 대기 중에 바로 아 용파 선수가 아니죠. 차이 선수가 정말 울다만의 수호자를 필들 전혀 뺏기고 싶지 않다. 나는. 맞습니다. 남아있는 저 카드들로 끝을 내야 된다 생각하면 그럼 대기 중에 바로 예, 정리로 와. 이 판단 역시 에이스인가요? 예, 차이 선수 아 이 판단 진짜 본인 손패가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살림이 하기 힘든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아~ 뭐죠, 뭐죠? 골목기! 아, 레네어 선수 되게 말투도 아, 네! 되게 표정은 웃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아, 이 표정이 카메라를 안 잡으면서 계속. 네, 아, 이거 표정 진짜 잡아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 하면서 되게 웃고 있었어요. 아니, 표정이 너무 행복한데. 네. 하지만 고민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또 골목기를 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또 안 좋은 것은 이제 또. 또 다른 이제 번개 화살이라던가 지금 손패 달려있는 파지직 그런 카드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미를 한 다음에 다음 턴에 울다만을 하겠다 좀 더 쉬어가는 판단 사실 좋아요. 벌목기를 내더라도 다음 턴부터 공격 가능한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100% 울다만을 쓸 수 있는 초석을 미리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달려있는 거미를 내주면서 그렇죠. 하는 것도 쿠마 선수가 지금 고민하는 건 바로 그 생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심정 여기까지 확정인데 쿠마 선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샷코스의 벌목기가 아니라 오케이 땡큐가 아니라 거미와 영웅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판단 깔끔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다음 턴에 무조건 울다만의 초자 써먹으려는 게 나와요. 골든콜 에이스입니다. 은빛이 깔고 기수. 그나마 지금 괜찮죠? 네. 어쨌든 주술사는 이게 어그로 주술사거든요. 명지 주술사예요. 네네. 뭐 필드 좀 뒤처지더라도 이제
명치가 딜을 넣으면 네. 이길 수 있는 덱이란 말입니다. 두 명만 잡히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몰라요. 그리고 지금 한 판단이 쿠마 선수의 판단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물론 해놓고 나니까 그렇지 당연한 이런 거 같아 쓸 수 있지만 사실 저 같으면 벌복기 나오면 오예하고 벌복기 내거든요. 하지만 쿠마 선수 정말 침착합니다. 자 데미지 4대는 이제 평균 이하죠? 네, 그렇죠. 4.5가 평균인데 그렇죠. 일단 이번 턴에 모두 정리 가능하고 그렇죠. 다음 턴에 이거는 이게 지금 성기사 입장에서 체력이 조금 압박이 될 수 있는데 주술사 상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기사가 체력이 지금 13까지 떨어지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압박이 되겠지만 대지의 부기 그리고 파지직이 하나씩 빠졌다는 거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감 충격은 주배머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이거 근데 본체로 가야죠. 가야죠. 이건 본체로 가야 됩니다. 쓸 거면 본체로 아니면 아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정리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러면 쿠마 선수 조합 이제 다음 턴에 스킨이 견뎌 나가면서 보기한 진행도 걸릴 거고요. 그렇죠. 지금 두턴 뒤에는 킬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성기사가 갑자기 공격력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지금 고민하는 건 이거 경쟁심까지 생각해서 경쟁심 극대화. 그리고 만약에 보기한 희생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본체 체력도 아끼고 이거 쿠마 선수 일 내나요? 쿠마 선수 운이 좋아요. 제가 근데 진짜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같은 팀이라서 운이 좋아요. 뭡니까 이게 전경계 마격이 안 나오더니 네. 미리 써놓긴 하는데 이게 지금 9D를 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차이 선수에게는 기회가 이제 한 턴밖에 없어요. 9D를 주려면 최소한 두 장의 카드가 필요하고 선조의 지혜? 그렇죠. 선조의 지혜가 들어가 돼서 선조의 지혜로 두 장을 땡겨야 돼요. 네. 파지지? 이게 뭡니까? 진행판이 레니어 선수 얼굴과 말이 너무 다른데요? 지금도 이게 뭡니까?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웃고 있어요. 너무 솔직하거든요, 지금. 지는 겁니다니요. 9D를 필요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도망갑니다. 이길 더 도망가요. 네, 파마기사가 지는 거 안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는 걸 마침 딱 들어오면서 이번 턴에 끝내지 않으면 이거요. 근데 그게 있죠. 선조의 지혜, 용암 폭발 5 데미지, 파지 6 데미지. 선조의 지혜 나왔어요. 파지 6 때문에 용암 폭발 5 데미지만 이길 수 있어요. 선조의 지혜 한 장 더. 이렇게도 쿠마 선수가 에이스가 맞습니다. 4승의 혼자. 와. 지난 경기에서 선비팀의 루돔 선수가요. 4승하면서 에이스였거든요. 예. 쿠마 그리고 제가 이 두 선수를 핫스톤으로 제일 먼저 알게 된 두 친구예요. 네. 예전에 그 헝그리 할 때. 그렇죠. 거기서 이 친구 상강에서 다 만났었거든요. 상강 결승에서. 그렇죠. 예, 근데 얘네가 다 4승을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저 사실은 초반에 이 경기도 그렇고 전 경기도 그렇고 첫 손패는요 전사 주술사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쿠마 선수가 이걸 역전해 냅니다. 와, 두 선수 모두 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잘하네요. 일단은 뭐 이제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반 손패는 좋았는데 네.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그 힘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용암 총계 막 두 장 용암 총격 두 장이라니요. 필리 영능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골든코인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바파 팀은 징크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 끗 차이로 자꾸 지거든요. 그렇죠, 한 끗 차이였어요. 정말 한 끗 차이였어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5대 4로 앞설 때만 해도 오늘 하바파 팀이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말은 안 했지만. 맞습니다. 이걸 쿠마 선수가. 대단합니다, 쿠마 선수. 마지막에 마무리 지었는데 한마디 하시죠. 골든코인 팀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접니다. 레니어 선수, 장나라 선수. 누구죠? 접니다. 참, 양심도 없네요. 그리고 장나라 선수한테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네, 장나라 선수 누군가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는 제가 MVP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레디어 선수는 한결같네요. 한결같아요. 각이래요. 보기 좋아요. 네. 네. 뭐 골드코인 팀 승리했는데 자 승리 소감 카메라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극적인 역전승 거두었고요. 정말 너무 치열하고 팽팽해가지고 네. 끝까지 이제 누가 이길지 저도 경기하는 저도 몰랐고 네네. 그래서 부스 안에서 굉장히 좀 떨렸거든요. 솔직히 좀 오랜만에 경기도 이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캐리한 경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고 네. 네. 다만 지금 제가 지금
집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할증이 걸려가지고 그게 좀 슬프고 예, 예. 예 그렇네요. 예 아직 53분이에요. 빨리 가면 아, 7분 안에 타면 갈 수 예,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일단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뭐 장다른 선수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마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아, 하세요. 레네어 선수라 오늘 너무 트롤해서 솔직히 좀 질 것 같았는데 네. 좀 못 믿었는데 네. 그래도 이겼으니까 네. 그래도 이겼으니까 다음 주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제대로 실수 없이 MVP까지 네. 어 일단 쿠마 선수에게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팀에서 네. 그리고 장나라 선수 출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그 패배했지만 오늘 네. 정말 좋은 경기 보이셨거든요. 어 하바파 팀도 이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록 이게 승자 네 팀만 이제 초청받아서 한 대회지만 네. 정말 풀세트까지 가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린 것 같고요. 비록 졌지만 어, 골든포인트인 우승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어, 참 아. 교과서다운 멘트였어요. 선비팀의 준우승을 기원한다. 네, 선비팀의 네, 준우승. 선비팀은 뭐 알 필요 없다. 네. 뭐 서건 선수나 뭐 용호보 선수나 한 말씩. 네, 오늘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되게 재밌었고요. 예, 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기뻤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전혀 기뻐 보이지 않은 표정으로 예. 슬퍼요. 네. 어 일단 제가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승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저희 팀을 이긴 그 골든 코인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훈훈하네요. 네. 오늘 정말 훈훈한 가운데 승리하신 골든 코인 팀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진짜 최선의 경기력 그리고 너무 좋은 경기 보여주신 하바파 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철면 신배 팀배틀 최강전 왕중왕전은 4강 2차전은 이렇게 골든코인 팀의 승리로 끝나게 됐고요. 네. 뭐 갑보기 팀은 갑보기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많이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저도 할증 붓기 전에 네네. 집에 빨리 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넌 오늘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다 가야 돼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돼서 결승전은 선비 대 골든코인, 골든코인 대 선비 경기 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 29일이죠. 네. 29일 저녁 10시에 네. 또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다음 주는 MVP도 정할 거기 때문에 각 팀에서 어떤 직업 선택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하겠죠.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조금 있으면 대규모 패치를 하잖아요. 네네. 바로 적용을 하나요? 바로 적용합니다. 바로 적용합니다. 네. 예. 재밌겠네요. 네. 굉장히 재밌겠네요. 저도 그 고민을 살짝 했는데 적용하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같은 조건이니까요. 네네. 저도 네. 그 편이 좋아가지고. 네. 바로 적용을 해서 다음 주에 금요일 결승전 선비 대 골든코인, 골든코인 대 선비에서는 정규전 패치된 경기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최초 아닐까요? 대회에선 최초죠. 예. 물론 뭐 국내 대회 한정에서. 네, 국내 대회 네. 한정에서 최초일 겁니다. 자,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 그리고 어떤 덱을 사용하는지 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철면식과 왕중왕전 시즌 결승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내가 보기님 수고하셨고요. 골든코인 대 하바스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 to strive not only for perfection, but also for identity. Don't make compromises. Don't believe there is only the right way. Realize there is also your way. Everything Creator, Treasure Hunter. 지금은 바로 1위.